그는 내가 빌어먹을 서류 가방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다른 여자에게 갔다. 이미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도박으로 우릴 땅에 처박았다. 난 그 짓거리가 뉴욕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피어올라 멈출 수 없었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레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도트 그래픽의 미스터리 퍼즐 게임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메인 화면만 봐도 지금 이제 살짝 정신 나갈 것 같거든? 새 게임으로 해봅시다. 광과민성 반응 경고. 그렇대요. 번쩍번쩍 한가 봐요. 컬러 모드로. 와우. 로레타는 1947년에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 게임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실화 기반이에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격,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당시에 쓰던 왜? 내 생각에 야생이 그에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절대 고독이 조언해주기 단겐 일시정지하고 봐. 1947년. 내 이름은 로레타 루 해리스. 친구들은 나를 로라라고 부른다. 현재 38살이다. 나는 아마 말해도 모를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16살이 되던 해. 난 대서양 연안으로 도망쳤다. 지금은 실직한 조류학자이자 평범한 가정주부다. 몇 달 전 나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살던 농장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소박하진 않지만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2주 전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리스 부인? 전 프랭크 체인버스입니다. 부인의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신가요? 전 이미 보안관에게 다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니요. 전 사설 탐정입니다. 뉴욕의 어떤 분들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분들이요. 해리스 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 말입니다. 줄 서시라고 전해주시죠. 어떤 중요한 분들이죠? 그쪽 성이 뭐라고 하셨죠? 어떤 중요한? 해리스 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손수건으로 목 주변을 닦았다. 집이... 느낌 있네요, 부인. 다 무너져가고 있네요? 벽지도 다 뜯어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참기 힘들거든요. 해리스 씨 소유의 집입니까? 시부모님이요. 부인은 여기 출신은 아니신가 보네요. 뭐 어디 뉴욕이라든지 제 호의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조사와 질문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하여튼 제게 지금 중요한 건 해리스 씨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건 그의 생사죠. 챔버스를 혼자 둘 순 없어. 도끼? 부인? 해리스 씨가 사라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주요. 누가 당신을 고용했죠?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누가 당신을 고용했죠? 그보다는 누가 당신을 고용했는지부터 시작하면 어떤가요? 물론이죠. 전 월리스 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월리스 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명함. 움직여야 돼? 프랭크 체인버스, 사설 탐정. 부인의 남편은 월리스 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빚졌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쪽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보다 더 비싼가 보네요. 하하.
저를 고용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글쎄요. 체인버스의 얼굴에 맺혀있던 땀이 그의 주름진 셔츠 위로 떨어졌다.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부엌은 복도를 따라가면 나와요. 도끼는 아까 상호작용이 됐었는데 왜 안 되냐? 남편의 모자, 뉴욕에서 샀다. 나와 남편이 바닷가에 갔을 때 벌써 8년 전이네. 갑자기? 뭐야? 뭔 소리야? 길에 먼지가 풀풀 날리네. 신경이 무척 거슬린다. 나도! 어느 정도냐면 마치 침실에서도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짜 거슬릴 정도로 딱! 똑! 딱! 이러고 있어. 여기로 갈 수 있나? 안 가져지네. 무슨 머리. 남편에게 이 고무를 갖다 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 깜짝이야. 안 받으실 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리스 씨 댁에 계십니까? 누구시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안 돼서요. 누구시죠? 애틀랜틱 프레스 출판사의 패트릭 피츠 제럴드입니다. 해리스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매우 급한 일이라서요.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네요. 집에 없거든요.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부인. 작가님 원고에 대한 겁니다. 글을 쓰는구나 남편이. 아직 나머지 반분량을 받기로 했거든요. 계약은 준비됐는데 부인,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끊었네요. 그럴 때가 있죠. 얘가 끊은 것 같은데 지금? 뭐지? 이렇게... 지금은 차가운 레모네이드밖에 없네요. 물이면 됩니다, 부인. 운전을 오래 했더니 조금 목이 말라서요. 낫. 저, 부인. 남편이... 쪽지 같은 거라도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편지나요? 아니요. 남겼을지라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낫을 상호작용하면은 둘의 대화가 나올까? 아까 도끼도 그랬거든? 쥐약? 여기 아몬드 냄새가 참 좋군요. 쥐약? 또 청산가리여서 아몬드 냄새가 나지 않나? 죄송해요. 아 이거 분위기가 되게 쎄하다. 이상해.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사월 가구 카탈로그. 핵가족에 필요한 물건이 전부 있네. 소설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리스 씨? 다 썼나요? 멀리스 씨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부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탐정들이 하는 진짜 일은 슬프게도 부인의 남편이 쓰는 소설에 나오는 것과는 딴판이죠.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 말입니다. 장르의 특수성이죠, 체인버스 씨. 달력.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네. 챔버스에게 물을 가져다 줘야겠어. 싱크대에서 물을 따라요, 혹시? 습도가 엄청나군요.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1939년 봄 이후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이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 밭에서요. 농부들이요. 남편이 소작을 하거든요. 음악이 있으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나 보죠.
그의 눈이 로라의 엉덩이에 머물렀다. 에? 로라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다. 에? 당신같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이런 곳에 갇혀 계시다니 안타깝군요. 자욕이 뭘이요?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그는 물이 묻은 입술을 소매에 닦았다. 그나저나 여기 땅은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60에이커 정도요. 하지만 그래봤자예요. 오래전에 담보로 잡혔거든요. 마당을 살펴봐도 됩니까? 마음대로요. 뭐죠? 배수관 때문에요. 이 망할. 폐관을 설치했는데도 자꾸 저런 식이네요. 죄송해요. 지하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귀찮게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보다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죠? 와, 나 이런 게임 진짜 간만인데 글이 짧게 짧게 계속 나오거든? 약간 한숨 돌리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문단이 끊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쎄함이 느껴지고 몰입이 되게 잘 돼요. 그죠? 갑자기 막 긴 문장 나오면 우리가 좀 읽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읽으니까 아, 너무 좋네. 지하는 습하고 어둡다. 너무 습하고 너무 어둡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마치 체인버스의 숨 냄새처럼. 난 배수관을 겨우 찾았다. 처음엔 다 멀쩡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한 윙윙 소리가 들렸다. 뭐지? 가까이 본다. 배수관 중 하나에 뭔가가 끼었나 보다.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당겨본다. 손을 뻗자 축축하고 털 달린 무언가가 만져졌다. 나는 그것을 잡아당겼다. 죽은 쥐였다. 더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와, 나 남편 머리카락인 줄 알고 순간 윙윙 소리가 멈췄다. 일단은 체인버스가 마당으로 나간 것 같다. 해리스 부인, 남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작 가는 데는 없습니까? 우물 안에 있어요. 이거 뭐지, 이 선택지? 우물 안에 있어요. 뭐라고요? 진짜로? 와, 씨. 미쳤네, 게임. 까마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결코 법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뿐이다. 남편과의 관계는 그가 죽기 오래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망할 농장으로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와, 엄청 아름답게 생기셨네요.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과 반대되는 아늑한 전원 생활. 하지만 그건 내 바램이었고 현실은 달랐다.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몇 번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층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난 나중에서야 내가 온 길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이게 지금 2주 전인 거지? 인벤토리를 열었더니 나무 집게가 들어있었어요. 나무 집게 안쪽에 금속 코일이 녹슬었다. 어? 이거 내 팬티인데? 여기 왜 있노? 우물. 오래된 우물. 왠진 모르겠지만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우린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오른쪽으로 더 못 가고. 또 부서진 삐걱거리는 계단. 못이 튀어나와 내 발을 찌를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에게 고치라고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거의 술도 안 마셨다. 마시더라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나를 때린 건 딱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엄청 미안해했다. 그런데도 그의 모든 것이 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 남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짜증은 증오로 바뀌었고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더 심해졌다. 코고는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으며 자기가 낙타인 것처럼 아무데나 침을 뱉었고 이빨 사이에는 항상 음식물이 껴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점은 항상 몸에서 양파 냄새가 났다는 거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의 역겨운 기름진 냄새가 모든 가구에 스며들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요리하면서 양파를 사용해본 적이 없어. 아이, 소름 돋아. 새? 수도세 지불. 놀라게 한다. 무시한다. 접시. 설거지를 한다. 놔둔다. 라디오. 날씨 긴급 속보입니다. 남쪽에서 북상하는 2등급 태풍 경로가.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며칠간 강풍과 강우를 위해서. 어? 날라갔어. 지금은 지하실에서 필요한 게 없어. 에? 월터와 나는 1929년 말에 만났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다. 그리고 물론 꽤 잘생겼었다. 신문사 기자였지만 어디 신문사였는지는 밝힐 수 없다. 지금쯤이면 어차피 문을 닫았을 것이다. 우리 엄마는 1930년에 돌아가셨다. 나와 월터는 1931년에 결혼했다. 나는 1933년에 임신했다. 그것도 자궁 외의 임신으로. 그래서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다. 나는 엄마가 되기도 전에 아이를 잃었다. 엄마. 눈이 하얘. 더럽게 못생겼네.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 하단 보관장. 아니 인벤토리 열 때마다 이 소름 끼치는 소리 뭐야? 방금 사진을 얻은 줄 알고 인벤토리를 열었는데 사진은 없네요. 다시 볼 수도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네? 우편함. 편지를 연다. 안녕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로라는요?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장을 너무 오랜만에 했죠. 최근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소설은 다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땐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쓴지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아빠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할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미키랑 같이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뽀뽀 쪽. 사랑을 담아서 켈리. 누구야? 딸? 재혼을 했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남편이 전 아내가 있고 전 딸이 있고 이 로라랑 재혼을 한 거면 말이 되기는 하죠. 차는 누구 차야 이거? 우리 차. 남편은 매일 모스라고 불렀다. 이유는 모르겠다. 난 그냥 모스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이런 고물차에는 그 편이 더 어울린다. 집이 넓네. 자기용 선반, 컵, 접시, 유리잔, 반은 이가 나갔어. 빗자루. 이 빗자루를 보니 더럽고 기름진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생각나네. 누굴까? 이 창문엔 수년간의 먼지가 쌓여있다. 처음엔 닦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남편이 알 졸슨과 마리아 란자의 레코드판을 가져왔다. 난 클래식 음악이 좋은데 지금은 이걸 들을 기분이 아니야. 어휴, 야, 집이 깊어. 오래된 벽난로. 오래된 벽난로가 이 방의 분위기를 좌우하네. 이 방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지끈거려. 어? 남편이 글 쓰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균열. 이 집은 무너지고 있다. 머지않아 내가 자는 동안 천장이 무너져서 나를 죽이겠지. 밖에서 볼일을 보는 건 언제라도 끔찍해. 아, 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립네. 아, 여긴 변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대소변을 밖에서 봐야 되는 거야? 하단 보관장. 하긴 1940년대니까. 위생용품, 가로치약, 면도솔, 작은 코수염 및 그 바보 같은 코수염을 손질하는 걸 좋아하네. 오늘 날씨가 좋네. 비 온다는 소식도 없었고. 뭐 어떻게 나가요? 월터의 방에 들어간다. 보석함. 암호키를 눌러 나가기. 비밀번호를 내가 몰라? 그림. 밀밭의 여인. 밀, 밀, 밀. 우리가 가진 건 그 망할 놈의 밀뿐이다. 손님용 침실. 내가 알기로 시부모님은 각방을 쓰셨다. 1910년대에는 그렇게 삭막했다. 남편과 나는 열쇠를 찾기 위해 집 전체를 이잡듯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다. 이 집의 어떤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히 기분이 이상하다. 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면서. 월터는 항상 침실을 잠근다. 참 바보 같은 습관이지. 돌아서 왔네요. 자, 해야 할 일부터 좀 하고 진행을 합시다. 이 집구석에서 더러운 접시가 말을 날은 없겠네. 아야, 손가락을 베었잖아. 전화가 왔어요.
이거 뭐지? 엄청난 복선인가? 이 그림자 뭐야 이거?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 받으려고 내려왔다가 내가 받는 거 보고 다시 올라갔나 봐. 여보세요? 누구시죠?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지? 월터의 방에 들어간다. 그때 당시 남편은 지필에 몰두하고 있었다. 난 남편이 왜 지필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도 당신에게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남편은 재능 있는 작가는 아니었다.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영원한 것과 싸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는 확실히 그만한 것이 있었다. 그게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다. 남편이 첫 하이브로우 소설은 출간되지 못했다. 그는 조이스, 헤밍웨이, 포크너와 언쟁을 벌였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의 비평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월터 해리스는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찾았다. 바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그런데 맙소사, 그게 아주 수지 만든 일이었다. 처음에는 필명으로 책을 냈다. 전 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긴장감 넘치고 바보 같고 별것 없는 글쓰기만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나는 원래 책을 잘 안 읽는다. 어차피 스스로 똑똑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새 화학성분 정도는 찾아야 똑똑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지. 똑똑한 여성은 진보 성향의 신문사에 두고 한다. 똑똑한 여성은 파이레세피 위 나위보다 훨씬 훌륭한 글을 쓴다. 똑똑한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주장하고 맞서 싸운다. 똑똑한 여성은 관심과 존중을 요구한다. 헌데 나는?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 왜 청동오리가 있냐? 금고가 있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여보. 열쇠는 어디 있죠? 너무 뜬금없으니까 이거부터 해보자. 여보, 들어봐요.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다고요. 로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일하고 있잖소. 알겠어요. 그럼 침실 열쇠 주세요.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 말이요? 여기요.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읽는 거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여보? 숨기고 그러는 거 없어. 그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요. 하긴 맞는 말이에요. 누구였소? 글쎄요. 끊어버렸네요. 와, 이게 부부의 대화란 말인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피가 말리고 피그말리온. 죄송합니다. 침실 열쇠. 여기에서도 양파 냄새가 나.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래된 금고 만지지 말자. 남편한테 욕 듣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남편이 애초에 숨기는 게 좀 많네. 이런 부부관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친, 침실을 들어가고 싶은데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뉴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빚더미 앉게 된 남편은 나도 같이 그 속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을 싸고 가장 싼 고물차를 빌렸다. 도주했구나. 1947년 봄, 우린 농장으로 이사했다.
시부모님의 오래된 집으로. 시부모님은 1927년 발진 티푸스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린 평탄치 않는 삶이란 뗏목에서 뛰어내려 미지의 세계로 돌입했다. 와 진짜 미쳤다 게임. 와 몰입. 이 서류 가방에 우리 물건이 들어있다. 한 인간의 삶 전체가 고작 가방 몇 개에 들어가 있다니. 게다가 대부분은 짐을 풀지도 않았다. 존 에드워드 해리스 출생신고서. 6월 6일 성별남 로레타 루 해리스 월터 필립스 해리스. 두 번째 임신 시기는 1945년 10월이었다. 의사 말로는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했다. 노산이라나 뭐라나. 의료기록으로 봤을 때 나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하지만 다행히 기적이 일어났다. 9달 후 나마를 출산했고 조니 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하지만 또다시 나는 너무 앞서 나갔거나 너무 돌아갔던 걸지도 모르겠다. 간단히 말해 난 조니도 잃었다. 아이를 두 번이나 잃었어? 라디오 1946년 월터의 정장. 어? 뭐야 이거? 남편이 한 모든 잘못 중 가장 신경이 덜 쓰이는 건 외도였다. 그보단 남편의 도박이 내 삶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외도는 불보듯 뻔했다. 몇 개월 동안 날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기분이 상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붉은 머리 마가렛 년에 양파를 넣은 요리를 좋아했다는 것을. 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빨간색이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고 있어요. 제가 어이구 왜 이렇게 막 가까이서 생겨요 글씨가. 막았다. 막은 거 맞지? 어딘가에 갇힌 기분이었다. 난 이 비좁은 농부의 낙원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느껴졌다. 난 은행으로 향했다. 어디 보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부인? 조류학자였었어? 제 직업은 조류학자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치는 건가?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죠. 아 조류학자였었네. 아 조류학자였다가 주부가 됐다고 했어요. 어 조류 뭐라고 하셨죠? 조류학자요. 새 종류를 연구하는 사람이요. 그렇군요. 그럼 남편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월턴 작가예요. 잠시만요. 월터 해리스요? 작가 말입니까? 킬러와의 정사? 검은 튤립? 팬이신가 보네요? 하하하. 아니요, 전 아니고 제 아내가 팬입니다. 그 작가의 책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하, 아무튼
저 부인,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인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에 남편분과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땐 뭔가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시군요. 제가 돈이 필요한 거라서요.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약 3만 달러를 무슨 3만 달러요? 저 부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몇 가지 서류를 살펴봤다. 어디 보자. 좋아. 오, 죄송합니다 부인, 실수가 있었군요. 방금 알았는데 말씀드린 3만 달러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무슨 3만 달러요? 그는 한 서류를 유심히 봤다. 생명보험 말입니다 부인. 화보같이 전에 놓쳤었지만 해리스 씨의 출판사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 같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어쩌고저쩌고. 아, 이쪽은 넘기셔도 되고요. 수령자는 일시불로 3만 달러를 받는다. 평범한 표준 보험계약 같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군요. 그렇다면 다음에 부인과 남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죠. 조심히 가십시오 부인. 아, 그리고 모든 보증금과 분담금은 저희 은행 쪽에 보험계약이 돼요. 은행원의 말은 볼품없이 갈라진 입술 밖으로 나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만 달러.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월터. 그는 이에 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지? 전에도 이런 이상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너무 약해서 나도 차도 몰랐을 정도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그때와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 그걸 잡으려고 집중하려던 찰나에 난 은행을 나왔다. 그리고 바깥에 건조한 봄바람이 마치 그 기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날려버렸다. 3만 달러면 3천만 원 아닌가요?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이면은 이제 1940년대 기준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충 한 3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주차했을 텐데. 어? 그 외도녀다. 신문이 있어. 혐오범죄, 살인, 납치 건수가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부검사가 결론 지었다. 로라! 안녕 로라? 안녕 마가렛. 만나서 반갑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생각해보면 네 남편도 그동안 못 봤었는데 잘 지낸대?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거짓말쟁이 창... 을 든 여자. 그럼 마가렛 빨리 들어와.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여기 가게 안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네요. 쉬는 시간 끝났어. 빨리 움직이라고. 알았어 갈게. 아무튼 로레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와. 아,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마가렛! 저기 너희 집 근처에 갈 일 있으면 들릴게. 괜찮지? 가봐야겠어. 마가렛! 네 팀 내가 가진다! 알았어 간다니까. 망할 빨간 머리년. 광고물 어니언링 튀김. 이 동네에서 최고지. 내가 봐도 빡침. 당연히 거짓말이었다. 난 조류학자가 아니다. 조류학자가 되어본 적도 공부 따위 해본 적도 없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이다. 난 일하는 여자다.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두 번이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바닥을 닦기도 했고, 신문사 비서로도 일해봤고, 믿을진 모르겠지만 살롱에서도 일해봤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은 일이니까. 전에 한번 여성 조류학자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탐험을 떠났나 그랬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는 미국의 조류라는 책도 샀다. 새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누구나 병을 옮기는 걸 좋아하진 않지. 날씨는 더럽게 더웠다. 난 창문을 전부 내리고 앞유리를 통해 살갗을 태우는 햇볕을 느꼈다. 여러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고물차는 1마일당 30갤런을 잡아먹지만 그날 처음으로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 눈앞에 갑자기 주유소가 나타났다. 그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노파의 주름진 얼굴처럼 갈라지고 금이 간 채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웃긴 건 집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인데 전에는 본 적 없는 주유소라는 것이었다. 뭐지? 술.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장 많이 마신 게 금주령 때였던 것 같다. 32살 이후로 술은 입에도 안 댔지만 이 농장에 살면서 날이 갈수록 그 결정을 후회했다. 초인종은 누르면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누르지 말고. 책자 가져간다. 어? 사람이 왔어. 안녕하십니까 부인. 오늘 하루 어떠신지요? 별로네요. 너무 더워서요. 역시 그렇죠 부인. 밖에 거의 40도는 될 것 같네요. 3달러치만 주유해 주실래요? 물론이죠. 그 외에 다른 건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걸요. 부인만 괜찮으시다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부금이 왜 이래?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새롭게 개선된 쥐약입니다. 심지어 비밀 제조법도 보장되어 있고요. 생쥐든 시궁쥐든 부인을 괴롭히는 걸 없애버릴 겁니다. 향도 아몬드 같아요. 확실한 성능에 단돈 $1.99. 글쎄요, 그건... 하! 그러지 마시고요. 아주 근면성실한 주부 같으신데 샘플이라도 받아가실래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제가 보장해드리죠, 부인.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포이즌. 뭐야 또 이상한 거 막 다가와. 저게 무슨 글자야? 어? 어? 아 내가 저걸 부숴가지고 게임 오버가 됐네. 그럼 기다려보자. 공포, 불쾌, 악의, 희망, 좋은 운명, 좋은 것들만 선택하면 돼. 좋은 것들만. 결심. 오. 나왔어요. 밖에 엄청 덥네요. 농담이 아니라 거의 녹을 뻔했어요. 아직 포도주를 따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 미소는 뭐예요? 다 됐어. 뭐가요? 설마 소설 다 쓴 거예요? 그러아오.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왜...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이요. 처음 몇 챕터를 보내주었지. 확정되기 전에 설레발치고 싶진 않지만 출판사 말로는 메트로 실버 메이어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
심지어 영화 제작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오. 상상해보시오. 글라크 게이블 출연. 그 사람은 연기를 관두지 않았나요? 그럼 해리 쿠퍼로 하지 무슨 상관이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할리우드라는 거요, 여보. 그렇네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기뻐요. 당신에게 잘된 일이네요. 우리 둘에게 잘된 일이오, 부인. 포도주는 조금 이따가 마시는 게 어때요? 근사한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구워주시오. 솔직히 예상 못했다. 아주 잠시 동안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내겐 희망의 빛이었다. 후추를 친다. 남편은 소설을 출판하고 우린 뉴욕으로 돌아간다. 우리 아파트가 있던 12번가로. 마치 그곳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그럼 다시 원래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야채를 자른다. 하지만 남편이 했던 그 약속은 옛날 일이었다. 그는 내가 빌어먹을 서류 가방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다른 여자에게 갔다. 이미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도박으로 우릴 땅에 처박았다. 난 그 짓거리가 뉴욕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피어올라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되었소? 다 됐어요. 지금 갈게요. 타이밍을 놓쳤다. 입에 음식물이 가득한 채 말하고 있다. 스테이크 아주 맛있어. 고마워요. 뉴욕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요. 당신은 왜 안...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그렇소.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짐을 싸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월터가 음식물을 우걱우걱 씹었다. 벗어나, 여기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보, 사람은 본연에서 벗어날 수 없소. 그는 반쯤 씹은 당근을 뱉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넣었구려. 그리고 책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오. 편집해야 하니까. 여보,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를 말이오?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를요. 하지만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이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해준 거겠죠? 이걸로 가자. 뭐요? 그게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이미 말했잖소. 더 이상은 그만하시오. 내가 바본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게 뭐요? 그냥 죽하면 안 되는 거요? 와, 적반하장 진짜 돌았네 저거. 그냥 평범한 교양 있는 사람처럼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기면 되는 것 아니오? 당신의 거짓말에 질렸어요, 월터. 절 대하는 태도에 질렸다고요. 인종차별주의자와 창녀들이 판치는 이 거지같은 똥통 속에서 사는 게 지겹다고요. 아무도 이곳으로 이사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소, 로레타. 저기, 당신이 저 때문에 존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참 지랄맞은 저녁 식사네. 적당히 좀 할 수 없소?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거요? 왜 하필 지금? 오늘 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계속 속여서 곰께 놔두자고요. 전 입 뻐끗하지 않는 착한 아내가 될 테니 당신은 그렇게 계속 빨간 머리 창렬한 노란하세요. 그럼 모두가 행복하겠네요. 그만!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소. 그렇게 듣고 싶다면 말해주지. 당신 말이 맞아! 그 일은 전부 당신 탓이야! 드디어
언제쯤 속 시원하게 말하나 했네. 경찰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 위선자 로라 당신이 그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경찰 보고서를 여보? 지약 넣었어? 살인자. 지약을 넣었어. 안 넣은 줄 알았는데 넣었어. 헐. 월터는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서서히 숨이 막혀 죽음에 가까워지자 목구멍에서 오직 쇳소리만 들려왔다. 지옥에나 떨어져 월터. 난 사람들이 솔직히나 사실을 말하자면 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럼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인에 있어서는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다. 그게 얼마나 상습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지와는 달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하지 말자. 요산, 내 첫 아이처럼. 말할 수 없는 시인처럼. 소리, 색깔, 몸짓이 있는 세상에 사는 농인, 맹인, 아자처럼. 난 말로 진실을 찾지 않는다. 그건 형태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진실은 바로 월터가 죽었다는 것이다. 월터는 죽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시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제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면, 거울, 나방, 곰팡이, 가면 같다. 사람들이 본인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뻔하죠. 처음엔 같이 그림을 보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내일이 되면 금속봉으로 제 뇌를 쑤실 거잖아요. 과장이 심하시군요. 뇌협절제술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꼭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그 말이 맞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 목걸이, 쥐, 자궁, 우물 다 별론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자궁 아닐까? 골반 뼈같이 생겼어. 흥미롭군요. 뭐가요? 환자분의 영상 패턴 말입니다. 남편은 그걸 속임수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환자분을 여기 데려온 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다시 집중하시고. 에? 정신병원에 데리고 온 게 남편이라고? 남편 죽었잖아. 살인을 저지른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일단 병원에서 지금 심리치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밀, 요람, 눈, 까마귀. 난 눈 같아. 터진 눈. 뭔가 잘못됐나요? 네. 이건 그냥 얼룩이잖아요. 아무 그림도 보이지 않아요. 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오로지 내 상상만 보이는 것이죠. 불공평해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원래 삶이란 불공평한 것입니다. 당신 나이에 깨달았으면 다행인 거죠.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어째서요? 이탈리아는 보르지아의 지배하에 테러, 살인, 유혈이 군립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리고 르네상스가 탄생했죠. 이후에 민주주의, 평화가 500년간 구축되었던 스위스에서는 무엇을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뻐꾸기 시계입니다.
뭐지? 온몸에 퍼진 끔찍한 고통에 나는 잠에서 깼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그 고통은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왔다. 눈 한쪽이 통째로 부어오르고 축축했다. 마치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차라리 터졌다면 좋았을 텐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아픔이 느껴졌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 본 건 발 밖으로 삐져나온 구부러지고 녹슨 못이었다. 내 피부를 관통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당겨 뺐다. 난 곧 울부짖을 태세였다. 피명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저 신음밖에 내지 못하는 게 최선이었지만 그 모습 마치 채셔 고양이처럼 날 보고 비웃는 듯했다. 자, 다시 해보자. 긴장하지 마.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로레타. 집중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잃어먹은 자기야! 족같은 현관! 족같은 뭐 전에 망치로 두들기라고 했었는데 왜 안 해놓은 거야? 당신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당신을 없애겠다는 결심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참, 이런 걸 물어봤자 뭐하겠어. 망치의 어느 면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인데. 지독한 아이러니네. 이런, 상처에 녹이 들어갔어. 망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시 해보자. 다시! 제발! 벌어진 상처가 나를 쳐다보았다. 끔찍한 핏빛 자상. 어젯밤은 마치 기억 속에 흐려질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찢어지고 흙이 묻은 내 드레스,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 내가 해놓은 고통,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을 우물에 버리고 다시 돌아가던 길에 그 무너져 있던 계단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고 기절했군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계속 생각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흔적을 지워야겠다. 더 할 것 같아. 모든 게 무너졌어. 모든 게. 고통.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야. 삽. 걸리적거리니까 치워놔야지. 근데 왜 자꾸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까? 엉망진창이군. 정리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을까? 와우, 순식간. 예. Yeah. 상단 보관장. 좋았어.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네. 너무 오래전이야. 먹어도 되나? 그래도 먹는다. 뭐 어때?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겠어. 뭘 먹은 거야? 진통제야? 파상풍약? 이게 뭐지? 일단 이 드레스를 벗어야겠어. 나머진 나중에 생각해야지. 옷을 갈아입는다. 훨씬 낫네.
이제 이 드레스를 처리해야지. 찢어진 드레스. 뭐야, 누구지? 로라! 너 상태가 말이 아니네.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남편 좀 불러줄 수 있을까? 지금은 집에 없어. 없다고? 이상하네. 얼마나 됐는데? 난 비서가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너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마가렛은 크고 아름다운 갈색 눈으로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걸 본 로레타는 마음이 조금 노그러졌다.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길래 난 너랑 같이 도망간 줄 알았지. 그럼 알고 있었던 거야? 너와 내 남편의 관계? 나 장님 아니야, 마가렛. 난 뒤끝 없어. 걱정 마, 난 뒤끝 없어. 특히 너 같은 애한테. 정말? 마가렛의 얼굴이 바보 같은 웃음으로 구겨졌다. 불륜이라는 것이 로레타의 속을 좀먹어갔지만 그렇게 내뱉은 말로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게 예쁜 말만 있었으면 애초에 마음의 짐이 무겁지 않았겠지. 이 세상에 잘못된 행동은 없어, 마가렛. 행동만이 있을 뿐이지. 가슴에 손을 얹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난 몰라. 그 망할 서류 가방도 여기 없어. 너도 그를 잘 알잖아. 굳이 다시 고생길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우리 둘 다 뒤로 한 채 도망쳤거나. 너가 알겠어? 로라,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 이만 가볼게.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반대로 최악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간은 벌었다. 정신을 차리고 숙고하고 생각할 시간. 마가렛은 똑똑하진 않을지언정 비열하게 행동할 줄은 안다. 참 못된 짓을 일삼는 년이다. 이제부턴 시간 문제다. 자, 이제 원고를 찾아야지. 아마 서재에 있을 텐데. 뭐야?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에? 여기서 나는 소리야 지금? 지하실인 것 같은데? 숨긴다. 아몬드 향이 납니다. 거짓말은 아니네. 지하실을 확인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위험할 게 뭐가 있어? 왜 이리 어두워? 발 아픈데.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램프는 어디 있고? 이 밑에서 엄청 끔찍한 냄새가 나. 배수관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편이 처리하곤 했었지. 오늘은 날이 아니네. 병에 이렇게 써져 있어. 치커리 뿌리. 돈이 없을 때 커피 대용으로 좋지. 전화를 건넨다. 시어머니의 초상화. 이름은 에드나다. 먼지가 쌓여있다. 죽은 새? 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나 보네. 불안한 구멍. 이 구멍이 어디서 난 건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대 친다. 이거면 되겠지? 그럼 배수관이 막힌 소리야? 뭔가 이렇게 구르륵 하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뭐지? 뭐지? 진정해, 로라.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그게 다야.
어제 발생한 폭풍에 송전선 몇 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당국은 도둑을 조심하라고 경고. 다른 소식입니다. 원고를 먼저 찾아야 해. 남편의 서재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열어놓은 법원 한 병과 낡아빠진 타자기. 모든 게 어제와 같다. 그 옆에는 리본으로 묶인 종이 뭉치. 밀집 황소 원고의 일부다. 나머지는 금고에 들어있겠지. 또 그 옆에는 편지 봉투가 열려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에 쓰인 비서가 공인한 약식 편지였다. 헤리스 시큐야. 월터, 황소는 아주 신선해. 제목만 좀 바꾸면 좋겠어. 반밖에 못 읽었는데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혼자 앞서 나가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MCM의 톰슨에게 말해봤는데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더군. 난 네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뻐. 준비가 되는 대로 나머지 분량도 보내줘. 계약서는 준비됐고 형식상의 절차만 조금 밟으면 돼. 추신, 커버 디자인은 이미 의뢰해놨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심을 담아, 제리. 편지를 꺼낸다. 출판사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세 내용에 관해 협상했고 계약서에 서명도 했다. 그저 조금만 재촉할 뿐. 난 책상 앞에 놓인 가죽 의자에 편하게 앉아 캐리지를 조정한 뒤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제 남편 월터 헤리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그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단순히 애정결핍 아내에게서 도망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논리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의 최신 원고 밀집 황소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대신 회신합니다. 그 원고는 마침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원본 말이죠. 사본도 없답니다. 셰퍼씨 바쁘신 분이실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알기론 그쪽 회사에서 저희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었더군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으니 만약 원고 전체를 보고 싶다면 사망시 받게 되는 금액만큼의 수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비록 남편과 저는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독자들과 팬들은 그의 최신작을 읽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고는 수표를 받는 그날이들이죠. 전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된 당신과 당신 출판사가 이 원고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원고 전체를 보고 싶다면 사망 시 받게 되는 금액만큼의 수표를 보내달라는 거야? 사망 보험금도 받고 이 출판사한테도 같은 돈을 두 배로 받고 싶어서? 아, 받고 모른 채 할 수 있으니까. 아, 보험금 수령자가 아내 가족이 아니라 출판사구나. 아, 그러니까 출판사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금액을 저한테 보내주면 원고를 주겠다. 됐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우체국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주유소에 들리기로 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그날의 주유소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같은 맥락으로 난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마치 금이 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살면서 현미경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말이다. 뭔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 주인도 바뀌고 쥐약도 없어지고. 뭐지? 그러지 마시죠. 그러지 마시죠. 그만해! 네? 진통제 있으세요? 뭔가 소식이 있나요? 그쪽이 여기 주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남자는 어디 갔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말하신 분 있잖아요. 뭔가 착각하셨나 봅니다, 부인. 여기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거든요. 기름 좀 넣어드릴깝쇼. 그보다 진통제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긴 약국이 아닙니다. 그럼 위스키 한 병만 주세요. 가장 싼 걸로.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였던 거야? 내 이름은 윌리엄 헨리 카터. 3년 전부터 이 주위 보관을 맡고 있다. 1947년 8월 12일 이른 아침 해리스 농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리스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남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5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6년 됐죠. 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이 지경이 된 거야? 혹시 남편분이 보안관이 토하려던 것을 참았다.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로레타는 못 본 척했다. 실례했군요. 남편분이 전에도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머리가 지끈거리는군. 점점 숙취가 심해져. 숙취였어? 난 이 옆에 이 토사물 때문에 냄새가 심해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네. 곧 터질 것만 같아. 하긴 혼자서 술을 두 병이나 마셨으니 당연한 거잖아. 한 병도 한 병 반도 아니고 두 병이나 처마셨어. 입에서 술 냄새 나려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 멍청아. 여자들은 꼭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 이제 큰일 났어, 너. 남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얘 좀 가벼운 캐릭터구나. 남편분에게 특징이 있습니까? 상처라든가 문신 같은 거요. 신원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호수염 정도밖에 없겠네요. 뭐 그건 밀어버렸을 수도 있지만요. 뭐지? 나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수상한 자국. 자국이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수명이 다 됐구만. 이상한 냄새도 나고. 눈앞에서 토하면 안 돼. 그럼 귀염둥이가 놀랄 테니까. 여긴 집이 아니라 거의 판잣집 수준이야. 그래서 남편이 떠난 건가? 너나 잘해 임마. 트레일러에 사는 주제. 한때는 조종사이자 영웅이었지만 그 영웅정신 다 어디 갔어? 술독에다 빠졌겠지 뭐. 아, 신동재 있냐고 물어봐야 하나? 아니, 관두자. 더러운 삽. 불보듯 뻔하군. 아닌가? 뭔가 이상해. 지금 이게 중요한 건가? 차에서 자는 게 나으려나? 그럼 최소한 몇 시간은 있어야지. 해장술을 마셔야... 아니다. 수프나 먹든지 해야지. 아니야, 지금은 여유롭게 수프나 먹을 때가 아니지. 뭘 그리 빤히 쳐다보나, 이쁘니? 사람 찾는 일이 쉬운 것 같아? 마술사처럼 모자에서 뿅 하고 꺼낼 것 같아? 전형적인 도시인들을 지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할 줄 아는 건 휴대용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빌. 뭐 될 대로 되라지. 로레타가 팔짱을 끼고 서 있군. 질문을 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어. 하잖아, 정말 끝내주는군. 아마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너보다 어릴 텐데. 게다가 응능이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작가라고? 놀랍지도 않지. 빌, 너 같은 루저는 절대로 저런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없어. 근데 표정이 기묘하네. 하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불쌍한 여자. 자녀분들과 함께 사십니까?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말해주십시오, 부인. 남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없습니까? 사라지기 전에도 평소와 같던가요? 없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건요. 자녀분들과 함께 사십니까?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게 술만 퍼마시다가 너도 곧 세 가지 모두 달성하겠어. 아이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아내도 없고. 그럼 매기는? 아니, 매기는 그런 축에도 못 끼지. 자, 정신 차리자고 카우보이. 몇 가지 질문만 더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남편분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요, 제 남편은 정신 똑바른 사람이에요. 군복무를 했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배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필리핀 쪽에서 선전문을 쓰면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히틀러나 히로히터에 관한 팸플릿 같은 거 말이에요. 더 깊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서재. 여기가 남편분의 서재입니까? 네, 대부분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보안관이 냄새를 맡는다. 행방 불명된 이후 이곳에서 뭔가 바뀐 게 있나요? 글쎄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 가족이요? 아니요, 남편분 내 가족 말입니다. 뉴욕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죠. 여동생? 그냥 편지를 받은 건 아빠였는데? 오빠가 아니라? 여동생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보안관은 입술을 구겼다. 다리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냥 긁힌 것 뿐이에요. 말 돌리지 말고. 발에 못이 박혔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아이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 파상풍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보안관님. 남편분이 사라졌을 때 가져간 것이 있습니까? 사진이나 엽서 같은 거요. 금고에서 없어진 건요? 없어요. 금고에는 원고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안 가지고 갔단 말씀이시죠? 잘 모르겠네요.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흠. 남편분과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부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요. 출판사와는 당연히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아마 다른 작가들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참전했던 옛날 친구들도요. 제가 편지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편지 개봉용 칼을 보안관의 목에 쑤셔넣는다? 죄송하지만 이건 저만 읽을게요. 봉투 건네주면 근데 안 되지 않아? 이건 사적인 내용이라 저만 읽는 게 좋겠네요. 아무렴요. 대신 꼼꼼히 읽으세요.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와, 목숨 한 번 넘겼다. 좋습니다, 에리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죠. 남편분을 찾을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 심한 압박을 느끼는 때가 있는 거죠. 빚, 채권자, 아내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요. 좋은 말씀 감사하네요, 보안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지역 관할서에 연락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까운 병원, 안치소. 여긴 큰 자치주니까요. 남편분이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부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꼭 여쭤봐야겠군요.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 두 분이서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저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편분과 같은 학교에 다녔었던 것 같군요. 주변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이 주변에서 연락하고 지내던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친구든 이웃이든요.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라도요. 제가 얘기해볼 만한... 아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나저나 저건 아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요? 뒤쪽에 있는 우물이요. 아니요, 전부 말라버렸어요.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요청해서 판자로 막... 잠깐만, 저게 뭐지? 이런... 아씨, 깜짝이야. 아니, 쥐가 왜 이렇게 커? 사람만한데? 저것 좀 보세요. 바깥으로 올라오려고 해요. 엄청 용감한 녀석이네. 이 자식들은 토끼보다 번식이 빠르니 쥐약을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둥지를 틀었을지도 몰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 없으시다면 사람을 보내드리죠. 그럼 바로 판자로 막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보안관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이게 우물 밑에서 보는 관점이네. 막는다. 한 대 피워도 되나요? 그러시죠. 제 생각에 이건 실수예요. 그래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제가 빈틈없이 처리하지 못했나 보죠.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는 그만두세요. 전쟁은 끝났잖아요. 남자들이 서로 쏘고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죠? 전쟁에서 싸우는 건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건 남자들이에요. 중국의 황제 측천무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아야 하나요? 이 세상에 잘못된 행동은 없습니다, 로레타. 행동만이 있을 뿐이죠. 그나저나 평소에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그 기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죠. 집중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컵 깨진 거야? 파이프. 이건 물병인가? 폭탄인가? 뭐야, 다 얼룩밖에 없어.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것도 엄청 빨리요. 게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합시다. 열쇠야 이거? 얼룩이 있는 걸 선택하면 돼. 제가 한 짓에 속지 마세요. 전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꼬리표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간단한 답을 찾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요. 카드게임 한 판을 하거나 스타킹을 손에 넣는 것보다 쉽죠. 편리하기도 하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뒤 자기 연민에 빠져 평생 변명하며 살기란 솔깃한 일이죠.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엔 당신이 딱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한 것 같군요. 이번에는 뭐 택배? 소포? 같은 그림이네. 뭐지? 이게 어딜까요? 잠깐 냅두고. 왜 갑자기 소리가 커졌지?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네. 껴안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뉴욕에서 해리스 씨께 온 전화입니다. 연결해주세요. 우리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가씨? 출판사에서 전화 온 건가 봐. 협박이요? 네, 뭐 그렇게 부르신다면요. 하지만 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 그보다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하겠네요. 상환.
아니면 재능 있는 작가의 과부에게 주는 보상이거나요. 책 커버에 그렇게 쓰실래요? 해리슨 어디 있어? 잘 들어 아가씨. 당신 지금 제리 셰퍼를 건드리는 거야. 그게 누군데?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올 것이다. 틀림없이. 셰퍼 같은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설령 그게 달콤한 농담과 위협을 맞바꾸는 일일지라도. 하지만 내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금고 비밀번호, 단서, 메모, 뭐든 찾기 위해 집 전체를 뒤졌지만 그 늙은 월터가 저녁때쯤 되면 아침에 뭘 먹었는지 까먹는, 가끔은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는 그 늙고 고루한 월터가, 그런 거짓말쟁이 월터 자식이 비밀번호를 그 쓸모없는 머릿속에만 기억해뒀을 리 없다. 그의 생일, 우리 기념일, 시어머니 생일, 심지어 첫 출간일을 입력해봤지만 맞는 게 없었다. 야 설마 불륜녀 생일 막 이런 거 아니지? 당신은 분명 어딘가에 비밀번호를 써놨을 거야 월터. 당신은 작가잖아. 뭐든지 쓴다고. 켈리가 보낸 편지. 안녕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로라는요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이거 저번에 읽었던 건데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출판사에서 보낸 편지. 이게 단가? 서랍, 책장, 죄와 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책 속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이 집에 있는 어느 문을 열어야 하나 보네. 근데 어느 문인지. 시부모님 침실인가? 서랍. 별로 특별한 건 없군. 이것만 빼고. 시가 클럽? 남편이 시가를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주소가 있어. 레인우드가 11번지. 도시에 있나 보네. 한번 들러야겠어. 물론 시간이 날 때. 티켓 쪼가리, 휘갈겨 쓴 종이, 라이터. 경마? 경주로가 어디 있는지 찾긴 하면 다행이지. 하, 경마도에 썼어? 진짜 남편은 개 막장이었구나. 비밀번호를 알기 전까지는 원고를 꺼낼 수 없어. 뭘 입력해봐도 안 되네. 시부모님 침실 들어가보자. 바로 들어와졌네? 책에서 가져온 열쇠가 딱 맞아. 앞서서 대체 무슨 냄새지? 창문이라도 열어야겠어. 비어있어. 새장. 비어있어. 시부모님이 새를 키웠나 보네. 근데 왜 시부모님 방은 잠겨있어? 일단 창문. 창문 못 여나? 꽃이 전부 말라 죽었어. 석방된 남성이 부모에게 발포. 구겐하임 창고하재. 몸값 지불했으나 아이는 여전히 행방불명. 현상금을 건 올슨 가족. 이 사건 기억나. 어떤 거만한 석유 건물에 딸을 납치됐었지. 뭐지? 가위를 얻었어요. 오래된 서류 가방. 카메라. 남편과 나는 거의 사진을 찍지 않았지. 럼 한 병, 술 종류 중 하나지. 이상한 사진. 자세히 들여다본다. 어? 여기 열쇠가 있네? 안전금고용 열쇠 같기도 한데. 근데 어디 창고지? 도시 어딘가에 있는? 대체 뭐야 월터? 또 내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월터가 숨기고 있는 과거를 포함해 참 다사다난했다. 그 망할 금고를 열어야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창밖으로 던져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금고가 무겁긴 하지. 그 원고가 없으면 수표를 받을 수 없다. 그냥 항공우편으로 이 금고를 셰퍼에게 보낼 방법은 없을까? 무슨 방법이든 알아내야 했기에 서둘러 도시로 향했다. 그냥 뭐 철물점 이런 데 가가지고 금고 열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금고를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철물점. 말하자마자 바로 철물점. 이거 지도네요. 이게 내 차인 것 같고. 성냥갑에 있던 주소. 버스 차고지는 뭐지? 버스 차고지부터 가보자. 버스 차고지에 열쇠를 쓸 곳이 있다면 분명 락커 중 하나겠지. 낡은 포스터. 미국 저축 채권과 우표 사세요. 문을 열어야 하는 락커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네. 야, 이 먼데 있는 락커를 어떻게 찾아왔어? 말이 돼? 발로 찬다. 실례합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시겠어요? 엉덩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혹시 그 소리 부락딱딱. 이런, 어떻게 치우지? 술 냄새가 엄청나네. 술을 가져다 주면 움직일 수도 있겠어. 배에서 나는 소리야? 코 고는 소리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돌아갑시다. 성냥갑에 있던 주소. 뭐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코파시가 클럽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가 맞나요? 눈뜬 장님이요? 간판을 보셔 아가씨. 여긴 봐요. 시간은 안 팔고 술밖에 없소. 그러니 술을 시키든지 나가든지 하시오. Cigarettes. 담배 자판기.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지만 최근 들어 그 선택을 점점 더 후회하고 있다. 술 한 잔 주세요. 제일 싼 걸로. 오호라, 아가씨께서 드디어 재미 좀 보기로 하신 건가? 묻지 마세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위스키병. 전혀 안 싸 보이는데? 실례합니다. 정체불명의 인물. 예? 혹시 코파시가 클럽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시가 클럽이요? 아,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가씨. 하지만 1년, 어쩌면 2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죠. 바텐더가 뭔가 안 입고 온 얼굴로 쳐다봤다. 여기가 무슨 영국 리츠인 줄 아시나요? 바텐더가 더욱 안 입고 온 얼굴로 시선을 거두었다. 1, 2년 전이요? 그나저나 당신처럼 말이 따우신 분이 왜 시가 클럽 같은 데를 찾으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술 한 잔 사드리죠. 고맙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뭐 물론 그러시겠죠. 이해가 안 되네. 앞뒤가 안 맞아. 성냥갑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주소는 맞는데 이 성냥이 2년 전 거라고? 뒤쪽에 전화번호가 있어. 555-3485? 볼펜으로 쓴 건가? 그럼 최근이라는 건데? 왜 이걸 못 봤지? 전화해볼 순 있겠는데 정말 몇 년 전에 문을 닫은 거라면 소용없잖아. 아님 저 멍청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전화기를 찾아야겠어.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바텐더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가서 뒤편에 있소이다. 변소 쪽에. 소름 끼치는 그림. 무섭게 생긴 게네. 그래도 포커는 안 치고 있지만.
시린내가 나는군. 뭐 당연한 거겠지만 나갈 수가 없네요. 집으로 건다. 성냥갑의 번호로 건다. 집으로 건다는 왜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지.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 뭐야? 성냥갑의 번호. 당신이군.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지. 당신 누구야? 날 알아? 곧 보게 될 거야. 여기는 볼 일이 끝났네요. 핀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일단 버스 차고지를 갑시다. 아니 근데 통화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바꾼다고? 갑자기 좀 중간이 빠진 느낌인데? 저기요, 아저씨가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어요. 뭐라고? 옆으로 좀 비키실래요? 이 방법이 먹혀서 다행이야. 짐 보관함. 소포 같은 게 들어있네? 이해가 안 돼, 월터.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빨리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어. 뭐야? 뭐야, 당신 누구야? 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뭐지? 이러고 나왔어? 아니 지금까지는 몰입감 개쩔었는데 왜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약간 이상하냐, 나사 빠진 게임이 됐어. 부인,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고를 여는 건 그 어떤 금고든, 뭐 어떤 금고를 가지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옛날 거예요. 옛날 거든 최신 거든 실력 좋은 자물쇠 장수나 실력 좋은 도둑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 둘 다 아닙니다. 아, 철물점에는 그런 스킬이 없는 건가? 여기선 문고리나 잠금 장치만 팝니다, 부인. 시간 낭비만 했네.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집으로 가? 뭐 어떻게? 아, 어? 여기 즐거운 우리 집. 어딜 봐서 즐거워.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수학이 너머의 그 사람은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옛 친구, 전우, 아니면 또 다른 실패한 작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놀랍게도 그에 대해 많은 걸 알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가 당연히 숨겨왔던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을.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과열되었다. 이 망할 거지 같은 차. 하, 신이시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 로레타. 그래서 걸어갔다. 다행히도 집까지는 800m밖에 안 남았었다. 집 앞 현관에는 고급진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이런 차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옆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고, 왠지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지? 무슨 일이시죠? 남편을 불러주시오, 부인. 집주인과 얘기하고 싶소. 차가 집주인인데요.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 이토록 넓은 땅이 그쪽한테 왜 필요한 거요? 당신은 누구시죠? 피터 솔로몬 모건 주니어라고 하오. 그냥 모건이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침 당신 이웃이라 불행하게 살고 있다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거 보시오.
손이 반짝반짝 거리네. 보입니까? 전부 썩어버렸소. 가족들에게 줄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오. 친절하게도 직접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른다. 50에이커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 때문에 사방이 말똥밭이지 않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전문가를 고용했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쪽 땅에 설치된 배수시설이 내 작물을 망치고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오. 그래서 여기 주인과 얘기를 해보려고 온 거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이지.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군. 진정 좀 하세요. 전 농사일에 대해선 잘 몰라요. 그리고 배수시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전 그냥 땅만 임대해준다고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네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과 얘기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가 말해줬을 것 같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밭에 나가 뛰어다녔겠소?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얘기할 것이오.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내가 여기 온 건 집주인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남자 대 남자로 말이야. 어? 이런 멍청한 계집과 신랑이라 하고 있을 줄엔 꿈에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땅은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다고요. 골치 아프게 좀 하지 마시오, 아가씨. 원래 이 시대 배경이 1940년대인가?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짙게 있죠. 이주 노동자 주제 잘 들으시오. 이거 안나 이 개새끼야? 그쪽 남편이든 누구든 돈을 주고 이 짓거리를 시킨 거든 아니면 본인 아이디어로 일부러 방해하려는 건지 필요하다면 당신을 이 똥밭에 구르게 해주겠소. 알아들었소? 꺼지라고 돼지 새끼야. 거의 무슨 일입니까? 안녕하신가 빌. 괜찮으십니까 LSV? 네. 모건씨가 막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모건씨가 씩씩거리며 중얼거렸다. 간다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법정에서 보도록 하지 에리스 부인. 그러든가 노망난 노인네 같으니라고. 손은 괜찮으십니까? 도로에 부인차가 세워져 있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차 와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신 건가요? 저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보안관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인네치고 힘이 셌던 모건은 내 팔목에 멍을 남겼다. 보안관은 조금 뒤에 돌아갔다. 내게 전과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 말을 받아 적었으며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날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남편의 과거에 더 집중이 쏠려 있었다. 성질 참 고약하시네요. 저 놓친네요? 그러게요. 저는 왜 손을 묶어놓든지 해야지. 남편에 대한 소식은 없나요 보안관님? 아, 있습니다. 뉴욕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요. 뭔데요? 이거 잘못 써있어요 이거! 로레타라고 써있어야지. 어빙 윌리스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남편분과 이 어빙이라는 사람이 함께 교도소 생활한 것 같더군요. 교도소? 남편이 교도소예요? 그럴 리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체 언제요? 무슨 일로요? 1920년대 초입니다만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쟁정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한 남편분이 자신의 여행을 비밀로 붙인 걸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밀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월터는 품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월리스도 같은 사람이길 바라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죠? 금주령 기간 동안 큰 돈을 벌었지만 불필요한 관심을 끌 만큼 큰 재산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합법화해 출판업계로 뛰어든 겁니다. 심지어는 지역신문의 지분을 사들였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 추측이지만 그 둘이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부인을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월리스가 남편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나저나 이 서포엔 뭐가 들어있죠? 오클랜드에 있는 제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가 들었죠? 라고 물을 것 같고 뉴욕에서 쓸데없는 게 온 거겠죠? 편지가 막 도착했거든요 이걸로 하자 남편분이 보낸 서포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부인 소식 있으면 또 연락드리죠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요? 월리스 같은 사람은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시지 말길 바랍니다. 몸 조심하세요.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월터. 확실히 모건과의 만남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 노인네가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몰랐다. 땅을 관리한 건 남편이었지 내가 아니니까. 그쪽에 관해선 대강만 알고 있었다.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 내가 알게 뭐람? 수표만 챙기면 바로 떠날 건데 그럼 이 집도 이 땅도 모건도 영원히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 내 사유지 범위를 묻는다 운에 맡긴다 사유지 범위를 누구한테 물어? 스테판스 씨? 자 무슨 일로 오셨죠 에리스 부인? 제 사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건 씨의 땅과 제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여길 보시면 여기가 부인 사유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사유지는 은행 소유고요. 이게 전부 우리 거라고요? 서류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인의 사유지고 여기서부터 모건 씨의 사유지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이랑 이쪽. 이쪽? 이거 계획을 다시 이해했어요. 모건 씨는 부자군요. 맞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뭐 해리스 부인. 모건 씨가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편이 좋을 겁니다. 체면상 어느 정도는 협상하시되 합의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피곤하니까요. 조언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모건 씨 땅으로 이어지는 배수시설이 제 사유지 지하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대답해드리기 어렵겠네요, 해리스 부인. 전에 세워져 있던 건물, 지하수로의 구성, 천주인 등등 옛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부인. 제 일인걸요.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소식이 있을 때 연락드리죠.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왠지 모르게 내 주변에 무언가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작았다.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난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우리 집을 돌아다니며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켈리가 도착했다. 언급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월터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아, 맞네. 한번 이혼했었네. 전처가 있어. 이름은 켈리. 편지에 쓴 내용처럼 켈리는 남자친구인 미키와 같이 왔다. 켈리와는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켈리가 아직 어렸을 때 그때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전처가 골격 결핵으로 사망했다. 아, 이혼한 게 아니라 사망한 거야? 켈리가 그 멍청한 미키와는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딱 봐도 둔해 보였다. 하지만 켈리는 괜찮은 아이였다. 복숭아처럼 귀엽고 굵은 갈색 머리, 사슴 같은 눈망울, 건강해 보이는 태닝한 피부, 큰 엉덩이와 훌륭한 뒤태. 칼을 하인리 울리히스 극에 나오는 메이웨스트의 천박함이 생각난다. 미키는 미켈란젤로의 줄임말이다. 뉴저지 출신의 이탈리아 소녀. 24살 정도 됐고 키가 문에 닿을 만큼 컸다. 그리고 몸짓도 컸다. 검은 머리칼은 머리기름으로 광택이 났고 구릿빛 피부에 성난 근육을 가졌었다. 무슨 일을 했는진 모르겠다. 해군에 있다가 퇴출됐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집에 어린 딸들이 으레그렇듯 이 아이도 자신의 아버지를 경멸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버림받은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국토를 횡단해 아버지를 보러 왔을까?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해했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요? 둘은 고된 운전으로 지쳐있었고 그래서 난 바보 같은 거짓말로 대답을 회피할 수 있었다. 둘은 그저 목욕을 하고 자고 싶을 뿐이었고 덕분에 변명거리를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도망쳐왔어 얘네도? 네 아버지가 나도 버렸단다. 짐을 챙겨서 바람처럼 사라지셨지. 내 계획은 켈리의 친모와 비교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해 정서적인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켈리에게 난 부모의 결혼 생활을 망친 나쁜 년이니까. 잠깐만. 야, 전처가 죽어서 재혼을 한 게 아니라 재혼을 하고 죽은 건가 보지? 사별이 아니었어? 어쩌면 친모가 죽은 것도 내 탓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켈리에게 뭐라 할 순 없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네? 사별한 건지 아닌지는? 난 그 둘에게 손님용 침실을 내주었다. 할머니와 각방을 쓰던 할아버지의 방을 켈리 본인이 쓰게 된 것이다. 미키와 함께. 이들은 사실 자는 게 아니었다. 복도에 나오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딱히 숨길 생각이 없는 켈리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나무바닥에 삐걱이는 소리와 인간의 온기를 오랜만에 맞이하는 침대 스프링이 미키의 짐승 같은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어멋! 솔직히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고 이후 소리가 잠잠해지고 나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요람이잖아 이건. 뭐야 이게. 술병과 쥐? 뒷배경은 뭐지? 얜 뭐요? 시체요? 하느님 맙소사. 월터. 아, 이게 꿈이구나. 남편이네. 안녕 여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당신 탓은 아니지. 상황이 이러니. 그런 표정 짓지 말아줘. 들어봐. 금고 비밀번호가 필요해 월터. 뭐라고 말 좀 해봐. 평소엔 내가 당신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 적 없잖아. 아니 없었잖아. 당신에게 얘기해주고픈 게 많았어. 무엇이 날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이제서야 조용해져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됐는데 정작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켈리가 왔어. 내 생각이지만 남자친구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어디서 저런 찌질하고 멍청한 놈을 만났는지. 첫인상뿐이긴 하지만 그래. 첫인상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뭐? 들여다 보시오. 지하를. 무슨 뜻이야? 월터? 일어났어. 책. 최근에 불면증이 있어서 월터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떤 거든 상관없었다. 전부 읽기만 하면 골아 떨어졌으니까.
살인을 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병이 드나 봐요. 계속 악몽 꾸고 환각 보고. 또 비가 오네. 들어간다. 문에서 멀어진다. 어? 쥐가... 들어가 볼까? 세상에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로레타. 여기에 이제 딸이랑 남자친구 있는 곳인 거지? 저기가 물웅덩이. 물웅덩이네. 지붕에서 물이 새나봐. 시계. 뭐지? 시계가 멈췄나 보네. 그 지겨운 똑딱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밖엔 나가지 않을 거야. 아직 지하로 가지 말고. 어? 싱크대가 빛나고 있어요. 퓨즈야. 이게 왜 싱크대에 있지? 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안 챙겼으면 지하실 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무슨 머리. 잠이 안 와? 나도. 싱크대. 퓨즈가 또 있는데? 하나 더 발견. 이거면 될 거야. 아, 퓨즈를 찾아야 지하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놨나 보다. 밖엔 비가 퍼붓고 있고 난 잠옷을 입고 있어. 말도 안 돼. 에? 뭐야, 이거 꿈이야? 엥? 분명히 저번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레버가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 전력이 없어. 이거 꿈인 것 같은데? 무슨 이런 일이... 이건 꿈 맞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잿더리. 차가운 재만이 남아있네. 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혼자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죠. 저 안에선 뭐라고 했죠? 프라이빗 파트입니다. 초대장이 있어야죠.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다른 드레스에 넣어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저를요? 누가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설깃하지만 저기에 어울리는 드레스가 아닌 것 같아서요. 들어오시죠.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아가씨? 사실 전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이, 지금은 상관없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꿈이라는 걸 알아요. 아무렴요. 불 있어요? 로레타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아, 이 느낌 정말 오랜만이네. 쾌락을 거부할 필요는 없죠. 맞는 말이에요. 여기 정말 좋네요.
마치 전에 와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부인. 여기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니까요. 이런 질문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 소녀와 무례한 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한 일은 끝내야죠, 로레타. 헉! 죽이라고? 딸까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전 당신이 아닙니다, 부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음으로 전 부인이 뭘 해야 하는지 아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죠. 아무도 전화를 안 받나요? 부인에게 온 전화 같습니다. 여보세요? 대체 뭐야? 이럴 순 없어. 사망기사. 비비안 오하라는 아름다운 생물들 연구에 일생을 바친 조류학자다. 오하라 씨는 모리셔스 섬으로 탐험을 나갔다 돌아오던 중 향년 40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과학계는 슬픔에 빠졌으며 사망자의 친척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과학자들은 오하라 씨가 조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으며 숙련되고 타고난 교육자이자 훌륭한 작가로서의 그녀가 남긴 업적에 감사해했다. 오하라 씨는 150권 이상의 기사, 책, 논문, 기타 간행물을 펴냈다. 장례식 장소는 와인병. 테이블에서 와인병이 떨어졌어. 안에 내용물이 퍼져 갈라진 바닥 틈새로 피처럼 스며들었네. 공포게임에선 요람 안 건드리는 게 정석이지. 이 오른쪽으로 못 가네. 쉿, 괜찮아. 진정하렴. 옳지. 뭐지? 이걸 깨부셔야 돼. 연타! 어머!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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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유산했다고 했거든? 두 번을? 근데 유산이 아니라 쥐한테 잡아먹혔었던 거야? 근데 그걸 기억 조작해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가? 뭐야? 아유, 저기 가세요!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이 손 부분을 잘라야지 이게 되네. 어, 지켰다. 알을 지켰어. 어, 딸이랑 그 남자친구인가 보다. 죽이려고? 다음날 아침 내가 고기를 갈던 것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마침 운 좋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던 남편. 그 게으른 민씨가 전에 갈아놓은 부엌 칼이 있었다. 펠리가 하품을 한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켈리. 왜 표정이 안 좋니? 아, 미키랑 좀 싸웠어요. 이 좋은 냄새는 뭐예요? 다진 고기를 만들고 있어. 이걸로 만두를 빚으려고 한단다.
아빠 마침 먹고 싶었는데 아빠는 언제나 엄마의 요리를 극찬했었죠. 그랬지. 도와드릴 거 있어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알겠어요. 어차피 제가 하면 어지르기만 할 테니까. 커피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인데. 소원을 빌 땐 신중해야지. 치커리 뿌리밖에 없구나. 커피 대용으로. 지하실에 치커리 뿌리가 있긴 한데. 치커... 네? 아니야, 안 먹을래요. 암튼 고마워요. 그러렴. 미키는요? 우리 차를 고쳐준다고 뒷마당에 나가있어. 아, 그렇네요. 더운데 땀 엄청 흘렸겠다. 아, 남자친구 신경쓰지 마세요. 차에 관해서라면 잘 알거든요. 평범한 수리공이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누님 몸을 구석구석 살펴봤나 보지? 이건 미친 사람 같고, 적어도 나는 정상인이고 싶으니까. 내가 저 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이상하네요. 뭐가? 아빠는 차를 두고 갔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간 걸까요? 로레타, 아빠 어디 갔어요? 모르겠구나.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자주 이랬어요? 막 사라지고? 그라인더가 고기의 힘줄을 으스러뜨렸다. 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알았니? 아니요? 근데 딱히 놀랍진 않네요. 첫 번째 가족도 버렸잖아요. 아이가 있었는데도요. 저 말이에요. 그라인더 속에서 고기가 쩍쩍 소리를 냈다. 뭐 아무튼...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에 미용사로 일한 적이 있었죠? 그랬지. 제 머리 좀 잘라주실래요? 농담이지? 네가 원한다면. 물론이지, 켈리. 잘 잘라줄게. 어우, 소리 봐. 진짜로 목을 자르는 줄 알았네. 아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구나부터. 고마워요. 우리 엄마한테서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풍성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뭐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일은 유감이구나.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두 번 있었는데 차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 안 그러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빠는 최대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장례식 비용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넌 그이의 딸이잖니. 이 이야기는 됐어요, 로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키는 무슨 일을 하니? 아시다시피 미키는 일을 잘 안 해요. 그저 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하죠. 방 안에 처박혀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럼 직업이 없다는 거니? 그건 아닌데. 사실 맞아요. 나중에 레이서가 되고 싶대요. 특히 바이크 레이서요. 넌 어떻니? 저요? 가끔은 모든 게 똑바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힘들었거든요. 엄마를 보살피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서요. 그리고 난 매스꺼움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과 여태까지 내가 한 짓,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짓 때문이었다. 켈리가 아이를 가진댄다. 켈리와 미키는 물론 아직 어릴 뿐더러 앞길이 구만리 같다. 하지만 난 그 망할 주유소 앞에 멈췄을 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쥐약을 샀던 때를 말하는 건가 봐요. 셰프한테 소설을 팔고 내가 이 마을을 떠나고 나면 켈리와 미키가 여기 들어와 사는 것도 생각하긴 했었다. 그 둘이라면 나와 월터가 이곳에서 찾을 수 없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말이 맞구나. 거의 다 됐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았어.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한번 했던 일은 몸이 기억하고 있지. 누구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벨이 울린 거야 지금? 아니,
그럼 아빠인가? 잠시만. 뭐지? 고기용 칼. 너무 늦었다. 지금은 안 돼. 어림도 없지. 나 선택지 잘못 선택했으면, 그 다른 걸로 선택했으면 고기용 칼로 얘 죽였나 보다. 이게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향이 엄청 큽니다. 이게 다른 막 허접한 선택지 게임처럼 선택지를 다른 걸 선택하면은 뭐 그래도 결말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이게 스토리 자체가 지금 완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 맨 처음에 초반에 그 어떤 형사가 와가지고, 그 탐정이 와가지고 남편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 그때 우물 앞에 서가지고 이건 뭐죠? 했을 때 그 안에 남편이 있어요 라는 굉장히 이상한 선택지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눌렀다가 바로 형사 대가리 맞고 죽었거든요? 이게 약간 진짜 선택지가 신중해야 돼요. 스토리가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빠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정문 쪽으로. 안녕하세요. 어, 뭐야? 왜? 무슨 일이시죠? 우유 배달 왔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는 시킨 적 없는데요. 실망입니다, 로레타. 네? 시작은 그렇게나 좋았는데 거의 다 와서 비겁하게 망설이다니. 그게 무슨 소린지. 얘 설마 개야? 문지기? 얘 문지기인가 봐. 무슨 소린지 알잖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지. 뭘 위해서?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에 관해선 월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 잘 들어, 로레타. 마가렛이 곧 이쪽으로 올 거야. 그녀를 제거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알겠어? 마가렛이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 영원히.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알고 있잖아, 생각해. 월터에겐 시작이자 너에겐 끝이었던 날짜는. 뉴욕에 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봐. 아, 부인.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보네요.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구였어요? 로레타, 괜찮아요? 해리스 부인? 아, 괜찮아. 조금 어지럽... 로라! 점점 미쳐가고 있네, 주인공이. 소설 중 하나는 리타 헤이워스 주연의 영화로 나왔지만 그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이었다. 월터는 태어난 척했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은 자명했다. 엔딩 크레딧에는 그의 이름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12번가에 있는 고급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을 냈다. 월터는 확실히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회주의적 신념은 가졌었다. 사실 그 두 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다. 그때 당시에는 작가와 예술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던 것이었다. 광산이 폐쇄되기 바로 전날 그곳에서 사망한 광부의 딸인 나로서는 월터와 같은 좌파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 볼셰비키 또는 스탈린주의자들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여전히 공산주의가 악착스럽게 사는 뉴욕 동부 지식인들의 힘입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린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다. 월터는 나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 뭐 어딘가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 같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불렀다.
속물. 속물의 낙원은 쉽게 흔들리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그저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떨어지길 바라며 문질러대는. 하지만 속물의 낙원도 그리 나쁘진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욕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전기 토스트기, 전기 다리미, 그리고 자동 레몬 착즙기가 있는 아늑한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 물론 전부 할부였다. 하지만 뭐 어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난방장치도 없는 다 무너져가는 낡은 헛감보다는 지루하지만 밥 걱정 없이 산 낙원이 훨씬 나았다. 어쩌면 월터는 자신의 영감을 위해 미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나 보다. 내가 들은 건 악마의 속삭임 뿐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침대에 눕혀놨어. 괜찮을까?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의사는 아니라. 날씨 때문에 그렇다던데? 밖에 나갈 거야? 하.. 이젠 나도 모르겠어.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목이 부러질 뻔했잖아, 미키. 근데 안 부러졌잖아.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데? 내 머리도 잘라줬는데. 그래? 언제? 치,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전혀 몰랐겠네. 이뻐 이뻐. 이제 출발해도 돼? 알았어, 가자. 어딜? 이젠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머릿속이 시끄럽다. 생각이 전부 흐릿하다. 안 돼. 심지어는 흩어졌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내 앞에 투명한 유리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난 그걸 부수겠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놓칠 수 있지? 1946년 12월 24일 내 삶이 전과 후로 나뉜 날. 그게 바로 비밀번호야. 원고다. 정확히는 수기가 아니라 타이핑한 거지만 밀집 황석. 이상한 냄새가 나는 누래진 200장의 종이. 고작 몇 센티의 금속이 내 운명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드디어 이 원고를 손에 넣었다. 존 밀턴의 가식적인 제명이 없다면 월터의 작품이 아니지. 난 이 시를 모른다. 전에 말했듯 난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날카롭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즐거운 순간을 망쳤다. 마침 타이밍 좋게 온 마가렛이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우유 배달원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 어떻게 마가렛이 오는 거를 알고 있어? 진짜 악마인가? 악마가 하늘에서 막 개시가 내려가지고 속삭인 건가? 지금은 치커리 뿌리밖에 없어서 미안하네. 어, 뭐 괜찮아. 우유 고마워. 그걸로 숨이 막혔으면 좋겠네. 전부 그대로라는 게 웃기지 않아? 뭐? 여기 거실 말이야, 해리스의 집. 아, 이젠 네 집이겠구나. 전부 다 먼지가 쌓이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다야. 배신자. 너도 알다시피 월터와 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여기 월터 부모님 댁에서 하루 종일 놀곤 했지. 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아, 그보다 한참 전에. 그는 우리 중 단연 최고였지. 너무 자랑스러워. 퍼플 하트 훈장과 청동 성장. 넌 그걸 진저회의를 여는데 사용하지. 그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받았어. 상상이 돼? 아까 현관에서 쥐를 본 것 같은데. 응, 쥐약이 다 떨어졌거든. 마가렛이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나저나 방을 빌려준 그 매력적인 커플은 누구야? 아, 월터의 딸 켈리랑 그 약혼자야. 진짜? 한번 보고 싶네. 우리 집에 들르라고 꼭 전해줘. 참, 월터는 아직도 안 왔어? 왔으면 여기 있었겠지? 보안관이 나한테도 왔었어, 로레타. 빌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우리 상황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원하는 게 뭐야, 마가렛? 그에게서 월터가 복역했었다는 얘기 들었어? 자연스럽게 화제 돌리기와 본론을 얘기하라
는 선택지가 있네요. 그냥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게 더 나으려나? 난 오히려 본론 얘기하면은 내가 마갈에 죽일 것 같거든? 골치가 아프네. 본론 얘기해보자. 이상해. 이건 그답지 않아. 소설은 어쩌고? 원고는 위층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거기다 두고 갔다고? 출판사에서 수표를 줄 거라고 했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걸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로레타. 월터는 네 옆에 있으면 불행해져. 모르겠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네가 결혼에 대해 뭘 알아? 야, 내 연녀가 할 말은 아니지. 주제 파악이나 해. 야, 결혼에 대해 뭘 알아? 그가 이유도 없이 짐을 싸서 훌쩍 떠났단 말이야? 나를 두고? 소설을 두고? 자기 딸을 두고? 자기 딸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 마가렛. 버리는 게 네가 처음일 것 같아? 켈리 친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결핵으로 썩어가도록 방치됐어. 그리고 월터는 아주 친절하게도 장례식 비용을 내줬지. 린다가 라듐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우리가 왜 여기로 이사 온 줄 알아? 지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월터는 항상 겁쟁이였어. 작은 문제가 하나만 발생해도 바로 꽁무니를 팼지. 네 말은 믿지 않아, 로레타. 그럼 그 빨간 머릿속에 잘 새겨넣어.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의 더러운 몸뚱아리가 저 마당의 우물 속에서 부패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쥐들이 서서히 살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뭐 그럴만한 인생이니 잘 됐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글쎄? 물증이 없잖아. 와씨. 이 대놓고 그냥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얘기를 하네. 더럽게 춥군.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 마지막 보드카 마티니를 끝으로 그만 마셨어야 했는데. 참 아니지. 마지막에 보드카 마티니를 세 잔 마셨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네. 로레타는 아직 안 자나? 빨리 오줌 싸야 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월터를. 거울. 참 멋진 남자야. 평생 다른 사람들처럼 똥통에서만 살았었는데 지금 모습 좀 보라고. 새로 찍은 지폐처럼 빳빳한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서있지. 친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야. 켈리가 7살 때였지. 잘 지내려나. 엽서 한 장 보내야겠군. 안에 있어. 나 지금 들어가야 하오. 이러다간 정말. 로라, 이런 첸장 싸버려? 라디오. 로레타가 끄는 걸 까먹었고 또 형편없는 라디오나 듣고 있었겠지. 그보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 타작이다. 이걸로 부귀영화를 누릴 순 없었지. 여긴 뭐지? 아들 방이야. 들어갔다가 괜히 아기가 깰라. 우리 부부의 침실. 침대 쪽에 화장실을 놓든가 해야지 원.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아. 걸고 싶었더라도 이런 늦은 시간엔 연결되지 않겠지. 싱크대에다가 쉿싸게?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앗! 후, 훨씬 낫군.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야? 가전제품. 망할 냉장고는 이제 보증금의 반값이나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비어있군. 여보세요?
아, 자네군.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잖아. 속삭이는 게 아니야. 지금이 새벽 2시인데 아내가... 그보다 뭐야, 프랭크. 왜 우리 집에 전화를 건 거지? 게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연결했어? 아니, 나 안 취했어. 그래, 잘 들린다고. 알겠어. 몰리스에게 내가 더 좋은 게 있다고 전해줘. 마음에 들어 할 거야. 2주의 시간만 넣어준다면. 나도 알고 있어, 프랭크. 고작 2주가 무슨 대수라고.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나 협박하려는 거야? 안 그러는 게 좋을 걸, 돼지 양반. 내가 할 일은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 이만 끊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내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프랭크. 그 망할 성냥감은 어디 간 거야? 그 번호가 있어야. 생각해, 월터. 생각. 침실, 책상에 있을 거야. 너희 전부 박살 내주겠어, 욕심만만의 개새끼들. 됐다. 한 번만 전화를 걸면 더 이상 월리스도 체인버스도 없다. 더러운 일에 손댈 일도 없어. 단 한편의 문화. 정말 단 한편으로. 잘해봐라, 로버트 펜 워렌.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이 작자들은 위험해. 아니야, 됐어. 위험하든 말든 난 부자가 될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아직 잘 모르겠거든? 멍청한 계집이 아기를 깨웠군. 이 망할 돼지 자식이. 어쩌지? 어쩌지? 아들을 재워야 하나? 뭔 소리야, 이 신음소리.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래지, 이 개. 아, 자기. 미안하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래, 괜찮소. 집엔 잘 도착했어. 왜 그러시오? 잠을 잘 못 자겠소? 그러오, 나도 보고 싶소. 응? 아니, 아내는 아직 안 자고 있어. 내연년에 그건 얘기하지 않았지. 모르겠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말이오. 알겠소. 이제 자러 가시오. 좋은 밤 되길. 나도 사랑하고. 끊겠소. 아들 방에 못 들어가네요. 로레타, 당신 미쳤어. 로라, 거기서 잠든 거요? 문 여시오. 내 말 들리오. 당장 문 여시오. 문을 여시오. 맙소사, 로레타,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래, 조심해. 넌 미쳤어, 로레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미쳐서라도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멀리 떠날 거고. 아, 저 소리 들려? 아마 중요한 전화일 거야. 출판사일 확률이 높지. 금방 돌아올게. 지금 빨간 머리를 죽일까?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비례게 달려가서 우는 거? 아마 그 남자도 뒹굴었겠지. 누가 걔 말을 믿겠어?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난 그저 걔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거야. 쿠바? 타이티? 하와이? 이 세상은 너에게 열려있어, 로레타.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건 선택뿐이야. 알로하가 아니라 여보세요? 뭐야 이거. 해리스 부인,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츠 제럴드 씨라고 마을에 도착하면 연락 줄 겁니다. 잘 됐네요. 아, 그리고 해리스 부인, 애틀랜틱 프레스 팀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저희도 무척 걱정하고 있으며 해리스 씨가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자 마가렛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겁을 먹었겠지. 치커리 뿌리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내겐 원고가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피츠제럴드를 기다리는 것뿐. 물론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뭔가가. 근데
4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무슨 날인데? 난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뭐지 이게? 아, 새들이 피에 안 부딪히게 컨트롤해서 새들이 최대한 오래 살게 해야 돼요. 아우, 새들 좀 얌전히 좀 날지. 아우야, 그냥 내가 안 부딪히게 해주려고 해도 아주 갖다 꼬라박네. 아우, 쟤네 왜 저래. 이리 와, 이리. 어어. 다 왔다. 뭐야 이게? 방금 무슨 말 했어요? 아니, 거의 다 왔어. 도로에 죽은 새가 있는 것 같은데. 창문을 닫는다. 왜 닫는 거요? 안 그래도 답답한데.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 생각이 안 들려요.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으니. 저희 굴러다니는 건 설마 술병인가요? 월터는 무시한 채 계속 운전했다. 우리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요. 그런데 다른 차는 한 대도 안 보이는구려. 조급해하지 마시오. 잠깐 제가 운전할까요? 그럴 필요 없소. 말했듯이 거의 다 왔으니까. 알겠어요. 밀밭을 하도 많이 봐서 멀미가 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도 그러오. 무슨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생각해요? 별 생각 안하오. 에이, 얘기해주세요. 차기작 소설을 생각하고 있었소. 와, 재밌겠네요. 전 그냥 밀밭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한 입 마실게요, 여보. 자, 여기. 그래서 뭐에 관한 소설인가요? 납치 범죄 스릴러요. 흥미롭네요. 뭐, 아직 초기 단계라 별로 얘기할 게 없지만 제목은 정했소. 뭐죠? 밀집 황소. 괜찮네요. 풀리처 상을 위하여. 너무 과한 반응이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소. 해냈나? 저렇게 차 타고 같이 얘기 나누는 모습 보니까 참 부부라는 게 참 어렵구나 싶네. 좋은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제 소리가 완전히 멈췄나 보네. 다행이군.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 적어도 오늘은. 하, 내가 해낼 줄 몰랐지? 웃기고 있네. 뭐야? 또야? 그 망할 배관공 고소하겠어. 또 소리나? 불안한 구멍. 이번에는 소리가 구멍에서 나오고 있어. 판자로 막아놨는데 왼손으로는 판자를 뗄 수 없겠어. 헛간에서 도끼를 본 것 같아. 안 켜지네.
어떻게 파이프에서 저런 소리가 나냐? 누가 때려요? 막을 음악 소리. 왜 맨날 똑같은 노래만 트는 거야? 계속. 엄청 작게 들리네요. 잘 들어야 들려. 저 아래는 보지 말자. 보지 마. 나 여기는 처음 보네? 오. 이건 뭐야? 까마귀인가? 아, 미리 흔들리는 거구나. 여기 있다, 도끼. 올라갈 수 있네? 둥지. 조니가 처음 태어났을 땐 분홍빛의 건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딱지가 생기고 막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난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이게 대체 뭔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목욕을 많이 시켜줬다. 조니가 울지 않고 진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때는 내 마음도 안정되었다. 월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린 가족 놀이를 하는 거고 그는 금방 실증이 났다. 그는 주로 비밀 정치 집회, 작가의 밤, 동창회에 나갔고 나와 아기를 집에 둔 채 외박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매번 만지지 말아야지. 엄마 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아니야,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자. 도끼 이거면 될 거야. 손에 가시가 박히지 않으면 좋으련만. 뭐야? 해구머니나 놀랬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빤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늙은 짐 밥에게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부인.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약간의 문제가 있습죠. 한번 가서 보실랍니까? 그래요. 냄새. 이게 왜 여기 있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그래서 구더기가 생겼네요. 힐림내 소입니다. 폭풍우가 무서웠나 봅니다. 밤사이에 날려나가 부인네 땅을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왜 이러는 건데요? 아픈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은 썩어가고 손은 죽어가고 분명 마녀의 저주일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녀의 저주라뇨.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물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배관이 있는걸요. 이 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총을 가져와야죠. 내일 트럭으로 운반할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집으로 돌아가보죠. 죽였어. 시골뜨기들이라 그런지 오지랖이 넓네. 빨리 마무리해야겠어. 우물 스노우볼이 이렇게 불안한 구멍.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아니 잠시만요. 날로 패셔야지. 그 옆으로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얘 도끼질 할 줄 모르네 이거? 근데 잘 부서지네. 안에 뭐가 있지? 하나도 안 보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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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브레이크 소리? 차를 세운 것 같은 소린데? 와씨, 플레임! 그 자체. 그러고? 맨 처음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얘가 그 형사야. 탐정. 자, 선택지가 안 나와요. 제가 선택한 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 대화가 살짝 바뀌었어요.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진정한 성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월리스 씨는 판결에 따라 형을 살았고 지금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최근 장애를 지닌 참전 용사들에게 3만 달러를 기부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을 잘 뿌리는 사람이 제 남편에게는 뭘 원하는 거죠? 우린 돈 없어요. 시간 낭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부인. 월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린 월터의 오랜 친구고 도와주려는 것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작 오래전에 진 빚을 수거하기 위해 국토를 횡단해왔을 것 같습니까? 월리스 씨도 월터의 직업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터가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했던 물건이 있어요. 원래 우리의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터가 어떤 상자를 보여준 적 없습니까? 상자요? 소포! 네. 자물쇠가 달린 나무 상잔바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거 안에 뭐가 있었지? 저게 뭐였지? 그 애가 왜 저한테 상자를 보여줬겠어요? 챔버스의 얼굴에 맺혀있던 땀이 그의 주름진 셔츠 위로 떨어졌다.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그래주시면 고맙죠. 부엌은 복도를 따라가면 나와요. 전화가 오고? 출판사죠. 이때 당시에는 내가 몰랐는데? 아닌가? 기록을 살펴봤는데 부인네 땅에 한때 소 매장지가 있었네요. 병든 동물을 묻는 그런 곳 말입니다. 전염병이요. 전염병이요? 그 부분을 농사에 쓰는 건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해리스 씨, 그러니까 남편분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 법을 피해갔나 보군요. 그래서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체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땅에 스며들어 작물을 시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얘기를 모건 씨에게 하는 건 어떠신가요? 매장지의 배수시설이 모건 씨의 작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부인의 탓은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엌으로 가실까요? 이거 약간 내용이 달라졌어. 맨 처음 형사를 마주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부인의 그 취향인지 몰랐네요. 부엌에 있던 일은 지금 스킵이 되고 지금 우물 쪽으로 나왔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애초에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죠? 남편이 책을 쓰고 싶어 해서요. 그리고 뭐 그렇게 했나요? 네, 출판사와 함께 일하며 셰퍼 씨랑 같이 일했죠. 알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뉴욕에서 여기로 이사 왔더니 월터가 갑자기 사라지고. 어쩌면 당신이 찾아오는 게 두려웠나 보죠.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해리스 부인, 남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작 가는 데는 없습니까? 우물 안에 있어요 라고 했죠, 그때? 제가 아마? 이번엔 위쪽을 선택해보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나 보죠. 거기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신시하요. 이거 지금 이름이 잘 뭐 이상하게 된 그럼 아닐 겁니다. 그녀와 이미 얘기했거든요. 여기 오시는 길에 남편을 지나쳤을 수도 있죠. 지금쯤이면 뉴욕까지 반 정도 갔을 텐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군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도움을 못 드려 어쩌죠?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제 일이 원래 이런 거니까요. 물 잘 마셨습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군요. 잘 새겨들으십시오, 부인. 월터를 찾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현재 트윈오크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터가 나타난다면 제게 연락 주시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남편은 큰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저와 당신이라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요. 트윈오크스 호텔. 지금 진짜 정신 나가기 딱 좋네. 야, 얜 또 누구야? 해리스 부인? 아, 얘가 그 출판사인가?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패트릭 피츠 제널드입니다. 애틀랜틱 프레츠의 법률상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전에 통화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뭐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도 저 자판기 음식은 꺼립니다. 해리스 부인, 솔직히 말해서 보내주신 편지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네요. 저희 회사가 남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시죠? 전 미시시피에서 이곳으로 파견됐습니다. 저희는 해리스 씨가 곧 나타나 이 잠적에 관한 내막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소설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죠? 그걸 모르신다고요? 압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집 황소요.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 팬이 아니라서요. 아, 동감합니다. 저도 다독가는 아니라서요. 아주 좋습니다. 어? 소설 내용에 뭐가 있나? 로레타의 눈에 부드러운 그의 손이 들어왔다. 매니큐어를 바른 남자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커피는 이쯤 마시기로 하고 원고를 주시면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돌리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확실히 가지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는 안 통해요. 이번엔 계약하지 않겠어요. 제 의견은 편지에서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견이요? 네, 3만 달러요. 현금이 안 되면 수표도 괜찮아요. 수표라. 잘 들으세요, 피츠 패트리. 피츠 제럴드입니다. 원고를 갖길 원하시면 돈을 주세요. 그 순간 면도를 깔끔히 한 피츠 제럴드의 파충류 같은 얼굴에 분노가 비쳤다. 그러고는 잠시 뒤 다시 반짝이는 미소를 지었다. 뭐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계약은 없는 걸로 수표는 지금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원고를 보여주시죠. 그건 집에 있어요. 금고 안에 잘 모셔두었죠. 여기 차 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커피는 형편없군. 네, 운전해서 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데는 보통 25분에서 30분이 걸리지만 피츠 제럴드 덕분에 15분 만에 도착했다. 그는 차를 전속력으로 몰았고 그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였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의 입은 아무리 해도 다물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날씨, 스포츠,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의 직장생활, 뉴올리언스 음식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래서 3만이요? 꽤 높은 액수군요.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죠. 당신을 보니 회사에 돈이 없을 것 같진 않아서요. 한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가 한순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내용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남편분과 저, 심지어는 당신까지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금고가 열려 있어! 마가렛? 말도 안 돼. 누가 내 원고를 훔쳐갔어요! 그거 참 안 됐군요. 챔버스. 해리스 부인, 우리에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기다려요!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제가 찾아올게요. 구미가 당기는 얘기입니다만 로레타, 지금까지 당신의 연기 잘 봤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하시더니 이젠 연기도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시겠네요. 여기서 커튼 뒤에 숨어있던 해리스 씨가 튀어나와 노래를 부른데도 놀랍지 않겠어요. 안 돼요! 제발요! 제 시간은 이미 많이 낭비했습니다. 미시시피로 돌아가서 당신이나 당신 남편과 더 이상 거래는 하지 말라고 셰퍼 씨에게 언질해줘야겠군요. 남편이 당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개새끼가 니가 뭘 알아! 이러고 얘도 죽이려고? 이거 선택지가 빨간색인데? 원고를 가져올게요. 당신 계획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책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내일 정오에 또 나는 걸로 하죠. 하지만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후엔 여기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요. 원고를 꼭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좋습니다. 전화 좀 써도 됩니까? 또다시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미친 듯한 속도로 미끄러운 도로를 운전해 챔버스가 명함에 적어놓은 모텔로 갔다. 이빨이 다 썩어빠진 뚱뚱한 멍청이. 내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원고를 훔쳐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를 고용한 월리스라는 사람은 누구고 대체 왜 내 원고가 필요한 거냐고. 비는 곧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박으로 바뀌었고 나는 타이어 체인을 걸기 위해 멈추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도로 위에 놓아두려고 고군분투하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어둠 속에서 네온사인이 깜빡였다. 트레인 오프. 여기인가? 챔버스와 원고를 찾아야 해. 다행히도 카운터에 사람이 없네. 운도 좋아 로레타. 숙박기로. 챔버스는 리스트에 없어? 다른 이름을 댔나 보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악필이군. 내가 나온 학교에 이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데? 중서부 쪽 평범한 이름 같네. 또 여자 이름. 이건 남자 이름이 아니야. 너무 최신식 이름이야. 두 여자가 같은 방에? 네프? 이상한 이름이네. 엔젤? 챔버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찰스 F. 뱅크스. 프랭크 챔버스. 이거다! 정확히 맞췄어? 12번 방. 철자 순서를 바꾼 거야. 12번 방에 있나 보네. 오케이, 했노. 방 열쇠다. 유리 안에 잠겨있어. 여기선 못 가져가. 신문 자판기. 동전이 없어. 큰 커피 머신이네. 바퀴벌레가 살기 딱 좋지. 쓰레기는 안 뒤질 거야. 스테이프 온리. 잠겼지만 반대편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 같아. 옛날 레퍼토리인 신문으로 시도해볼 수 있겠어. 나랑 남동생이 어렸을 때 엄마가 종종 방에 가둬놓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문에 열쇠를 꽂아놓으셨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건 바닥 쪽 틈 사이로 신문을 넣은다. 문을 잘 때리면? 그렇군요. 그럼 동전을 찾아야겠네요. 근데 굳이 신문이 아니어도 되잖아. 챔버스 안에 있어? 문 열어! 잠겼네. 당연히 그렇겠지.
동전이 껴있다. 25센트 동전이야. 유용하게 쓰이겠어. 이 환풍가는 모든 방을 지나가. 하나도 안 보이네. 체인버스가 블라인드를 내렸어. 신문을 구매한다. 뭐야? 내 신문은? 신문 내놓으라고 이 멍청한 고물덩어리야. 내 돈 내놔! 부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긴요. 이 망할 기계가 제 돈을 먹었다고요. 재판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 번에 가볼까? 재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뱅크스요. 뱅크스 씨는 혼자 오셨는데요. 당신 뭡니까? 내가 모텔을 착각했나? 저희 그 방에 내 남편이랑 사촌동생이 같이 있다고요. 부인, 제가 놓아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분은 방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열쇠는 드릴 수 없겠군요. 죄송합니다. 망했다. 아, 선택지 잘못해가지고. 꼬였네. 실례하지만 부인, 거긴 직원 전용 방입니다. 저 직원의 시선을 끌만한 걸 찾아야 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제기를. 신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돈도 먹어서요. 물론입니다. 야구 말고는 별로 제가 읽고 싶은 것도 없어서요. 아내는 제게 이 영감탱이 신시네티 레즈에는 걸지 마라고 충고했죠. 그래도 어떻게 신문은 얻었네?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룸서비스를 부른다. 룸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고 있어요. 5번 방으로 빨리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잠깐 시간을 벌 수 있겠어. 어디서 전화 왔는지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하긴 1940년대니까. 내 거짓말이 먹혔네. 금방 돌아오겠지만. 이거 열려 있어? 오 나이스. 11번 방 열쇠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 습한 냄새. 핀업걸. 참나. 공고 상자. 드라이버. 비록 직감이지만 왠지 이 스크류드라이버가 필요할 것 같아. 마이크, 11번 반에 있는 여자가 환풍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어. 안에 쥐가 죽어있을지도 몰라. 가서 확인해봐. 뭐 하는 짓이야 로레타? 진짜 우드하우스 부인이 여기 없어서 망정이지. 밥솥아, 네가 무슨 아멜리아 에어하트인 줄 알아? 정신 차리라고. 그래놓고 잘 들어왔죠? 비어있어. 성경. 개신교 성경이야. 방마다 한 권씩 두지. 난 신을 믿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 더더욱 믿고 싶지 않네. 알락의자. 발밑에서 공기의 흐름이 느껴져. 알락의자를 옮긴다. 환풍구야. 체인버스의 방으로 이어져 있겠지. 동전 같은 게 있다면 나살 돌릴 수 있을 텐데. 망할. 너 뭐 침해 왔어? 돌려. 자, 가볼까? 진짜 이런 짓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체인버스 거기 있어? 서류 가방에 잠겨있어. 열 수가 없네.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지. 마사지 용 베드? 마사지를 해주는 놀라운 베드. 단돈 5센트. 집중해 로레타. 권총집. 체인버스의 권총이야. 잔정되어 있나? 그는 어디 있지?
구겨진 신문. 추리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누가 침대 쪽으로 오는지 들을 수 있게 일부러 바닥에 놓는 거지. 체인버스는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지금은 그냥 갈 수 없어. 더 둘러봐야 해. 드라이버로 못 여나?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디? 오 깜짝이야. 에? 하느님 맙소사. 에? 지금 화장이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면도칼? 이게 살인도구겠지? 누군가가 면도칼로 체인버스를 뺀 것 같아. 만지지 말자. 헐. 체인버스의 손. 윽 냄새. 얼마나 오래된 거지? 토할 것 같아. 체인버스의 뚱뚱한 손가락은 마치 피투성이 소시지 같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았다. 가위. 3. 이 정도면 그냥 뺄 수 있지 않아? 어, 뺐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무슨 열쇠지? 가방 열쇠인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보스. 헤레스는 여기 없고 부인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속이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경찰들이 이미 수사 중이라 일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이웃인 마가렛 해필드. 월터가 외도를 했던 과부죠. 내일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게 미행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중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체인버스의 이상한 전부에서 월리스 씨나 체인버스 본인이 원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오래전 월터가 진 빚을 받기 위해 쫓고 있었다. 그리고 체인버스도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영영 못 갔겠지만. 뭐야 그럼 원고는 누가 가져갔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체인버스가 아니라면 누가 내 원고를 훔쳐간 거지? 질문은 수도 없이 던지는데 답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어. 난 그냥 평범한 여자야. 평범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시험해보려고 할 때마다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폭풍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난 집으로 향했다. 나한테 체인버스의 피가 묻었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검은색 빗방울이 떨어졌다. 부엌에서 가스불이 깜빡였다. 로레타가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누가 시가를 피우는 것 같은데. 부엌에서 나고 있어. 폭풍우에 전선이 끊겼어. 젠장. 네 생각은 어때, 밤비? 이름이 밤비였어?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너 대체 누구야? 앉아. 오씨! 왜 모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입 닥쳐.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 헬스는 어디 있어? 너 대체 누구야? 아! 다시 한번 물어보지. 해리스는 어디 있어? 난 몰라. 상자는 어디 있어? 무슨 상자? 아씨. 멍청한 짓은 그만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눈깔을 파버릴 거니까. 자, 상자는 어디 있지? 거짓말한다. 피 뱉으면 진짜로 눈이 파버려질 것 같으니까. 마당에 있어. 뭐라고? 더 크게 말해. 빨간색 헛간에. 헛간? 거기서 정확히 어디? 큰 상자 안에 있어. 그럼 또 젖어야 되잖아. 내가 찾길 바라는 게 좋을 거다. 그게 무슨... 꼼지락대지 마. 수갑으로 묶였어. 어?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연다. 비어 있어 체계랄. 뭐야 성군. 시도해볼 순 있겠지만 부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씨. 야 이거 어떻게 풀어? 망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멍청한 것 경고했다. 열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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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 이렇게 자물쇠 따기 어려운 게임 처음 봐. 진짜 어려웠음. 총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 거리면 빗나가지도 않을 거야. 번개가 치는 타이밍에 그림자 속에 숨으면서 몰래 다가가야겠어. 어? 죽어라! 아, 그림자가 어딜 얘기하는 거지? 여긴가? 번개가 안 치는 타이밍에 가야 되는 거네. 번개가 치는 타이밍에 가라며, 이씨. 번개가 쳐서 불이 들어오면은 안 돼. 오메, 너 대체 누구야? 옷에는 태그가 없어. 코트 주머니, 잭 스미스 사설 탐정, 톰 윈터스 보험사 직원, 샘 필몬트 보건부. 너 대체 누구야? 명함이 한두 개가 아니야. 오른쪽 주머니 시가? 망할 또 시가야? 총알을 가득 장전해놓은 리볼버. 날 속이라도 하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친구. 같이 산책 좀 하자고. 자 월터야 신입 들어간다. 신입 받아라. 잠깐. 아 일어났어.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비가 나잖아. 당신 뭐야? 잠깐만 일어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젠장. 눈깔 파줄까? 이제 허세는 안 부려? 자기 집에 있는 여자를 패다니. 들어봐. 그쪽 간데 악감정은 없어. 난 해리스만 있으면 돼. 내가 이미 말했지. 죽어서 네 뒤에 있는 우물에서 썩고 있다고.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네 이름이 뭐지? 날 그냥 보내줘. 살인자가 되고 싶진 않잖아? 그쪽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난 이미 살인자거든. 계속 떠들어봐. 무릎에 총알을 박아줄 테니. 알겠어 이쁜이.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겠어 알겠다고 진정해. 나 봐봐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왜 체인버스를 죽였어? 체인버스를 죽인 애가 예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체인버스를 죽인 게 너였어? 귀가 울리는군. 말해! 그래, 그 돼지새끼 내가 죽였다. 하지만 그 새끼 눈치 채고 있었어. 왜? 체인버스가 네 비밀이라도 알고 있었니? 체인버스, 월리스, 그리고 당신 남편, 셋이서 한 통속이야. 주의 유괴자 처벌법을 어겼다고. 그럼 누군가를 납치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납치해서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어. 기사에서 낸시 올슨이라는 이름 본 적 있지? 그 석유 건물의 딸? 당연히 기억하지. 신문 곳곳에 났는데 온갖은 지불했지만 아이는 영원히 찾지 못했다.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뭐 어쩌면 머리가 잘린 채로 어디 들판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네. 이 사건에 월리스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됐어. 노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날 고용했지. 거짓말하지 마. 월리스가 죽기 전에 나한테 전부 털어놨어. 자신이 부리던 심부름꾼을 팔아넘겼지. 아무 증거도 없이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한테 있잖아, 그 상자. 뭐가 들어있지? 너 확실하진 않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거나 그러겠지. 내가 아는 한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네 멍청한 남편이 팔아버리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비밀이 드러났고 그 자식은 자취를 감춘 거야.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그 덕분에 그를 찾은 거지만. 좋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너희는 결국 같은 무료야. 너와 네 돈줄. 그동안 몇 명이나 죽였지? 복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야? 복수의 한계. 복수의 한계. 난 체인버스만 죽였어. 월리스는 병원에서 순전히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환자복을 더럽힌 채 죽었다고. 그리고 해리스는 당신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지. 올슨도 아내를 잃었어. 알고 있나?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돈과 복수밖에 없어. 위험한 조합이지. 그럼 원고는? 마가렛이구나. 뭐? 누구? 들어봐 아가씨, 나 좀 보내달라고. 원한다면 그 상자도 당신이 가져. 해리스도 그 돼지새끼 챔버스도 죽었잖아. 내 할 일은 끝이라고. 당신의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 웃기지 마! 알겠어, 알겠다고. 하지만 내 말 믿어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내 일에 끼어든 거지. 월터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였어. 그 자식만 없으면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 거라고. 당신이 낸시의 아빠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당신은 여자고 엄마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나 좀 보내줘. 그거 알아? 이제 어찌되는 상관없어. 꺼져. 가서 보스한테 전해. 루레타루 해리스가 너 대신 일을 처리해줬다고. 그리고 넌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럴 일 없을 거야. 약속하지. 아, 진짜 몰입감. 진짜. 와. 아, 그냥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남편의 뒷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엄청 많이 꼬였어요. 이건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게임 시작했을 때 실화 기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어이, 내 손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노? 오! 참! 소 매장지 동쪽으로 8km, 오래된 떡갈나무 남쪽으로 걸어서 25걸음, 붉은색 바위에서 10걸음. 거기 뭐가 있길래? 뭐야? 마가렛, 너 뭐야? 저 남자와 널 따라왔어. 네가 이걸 부엌에 남겼더라고.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원고는 절대 못 줘. 나와 켈리 거라고 알겠어?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이라면 월터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와, 얘 진짜 진작에 죽였었어야 됐는데. 네가 사랑하던 월터는 납치범이자 살인자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봐. 이게 무슨 뜻인데? 낸시 올슨. 월터 패거리가 어떤 부자에게서 몸값을 털어보려다가 당연하게도 뭔가 일이 잘못되었지. 대체 뭐야 너희들? 총 버려, 마가렛. 뭐 어때? 이 죽은 아이를 보는 건 익숙하잖아? 월터한테서 들었어. 네가 네 자식을 익사시켰다고.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건 맞아. 마가렛, 난 지금도 매일 그 생각을 해. 월터가 우리 집에 질병을 퍼뜨린 거야. 야, 맞다. 그치. 맞네.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꼬였었네. 아, 진짜 그냥, 아우, 진짜 모든 악재가 얘네한테 다 그냥 다 몰아쳤어. 증거는 없지만 알 수 있었어. 난 엄마니까. 존이는 심하게 아팠어. 그래서 목욕을 시켰는데, 와, 난 그냥 아토피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먹던 약 때문에 졸음이 쏟아진 거야. 그 욕조에서 난 기절하듯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 네가 거짓말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불쌍한 소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 보안관에게 말해야 해. 잠깐만. 보안관에게 말해서 월터가 고발된다면 난 수감될 거야, 마가렛. 그리고 교수형에 처하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켈리 생각은 안 해? 걔는 무슨 죄냐고! 출판사에서 마음을 바꿔서 책 내는 걸 거부하고. 아니, 안 돼. 잘 들어, 로레타. 우린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예쁜 빨간 머릿속이 탐욕으로 가득 찼구나. 얘는 지금 너무 망가져서 이제 그냥 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모든 걸 파멸로 이끌려고. 근데 얘가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그냥 돈 반반 나누자. 얘가 사실대로 말하면 얘는 죽고 죄를 참회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얘는 아무것도 못 얻지. 근데 서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반 금액을 나눌 수 있어. 얘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하면 로레타가 총을 맞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내주고 진짜 교수형으로 끝. 근데 이걸 선택하면 네 머릿속이 마구니로 가득 찼구나. 근데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2로 갑시다. 쏠 거야, 로라. 해, 마가렛. 끝내버려. 어? 야, 어느 거를 선택하든 이렇게 되네.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냥 너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난 이제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이네요, 지금. 여기 이 빌어먹을 매장지에서. 마가렛, 들어봐.
닥쳐! 네가 그걸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어. 닥치라고 제발 생각 좀 해야겠어. 어서 삽으로 후려쳐. 저 손 떨리는 것 좀 봐. 어차피 못 맞힐 거야. 그럴 배짱이 없다니까 먼저 쳐야 해. 제기랄 로레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모든 걸 망치려는 거냐고! 모든 걸! 알았어, 마가렛. 네가 이겼어. 이건 켈리랑 상관없어. 네 말이 맞아. 피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게 다야? 그럼 얘긴 끝난 거지? 그런 거 같네. 마가렛은 경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내가 안쓰러웠던 건가? 아니,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쩌면 월터, 연인이었던 월터가 자기 부모님 집 우물바닥에 죽은 채 누워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일단 물증은 없으니까. 어쩌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을지도 모른다. 출판사에서는 수표를 철회했다. 켈리와 미키는 이곳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고? 이제 조금만 더. 이게 삶의 의미가 있기는 할까?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이 진짜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군요. 뭐야 이게? 뭐요?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영원히. 몸이 펄펄 끓었다. 열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난 차갑고 텅 빈 집에서 월터와 함께 누웠던 그 침대에 누웠다. 나는 혼자였다. 열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되짚어봤다. 아니, 몇 주였던가? 그날이 며칠이었는진 모르겠다. 몇 시였는지도 모르겠다. 드디어 다리 통증이 멈췄다. 하지만 마치 내 몸이 썩고 뒤틀린 영혼을 내뱉듯 달콤하고도 역겨운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 발자국만 더. 한 발자국만 더라며. 왜 두 발자국 가? 어? 네 발자국 갔는데? 오늘이 며칠이지? 안녕 월터. 올해는 눈이 많이 오네. 우물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겨울은 원래 추운 게 맞잖아. 근데 난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 무슨 속셈이었던 거야? 내게 말해주지 않았으니 난 절대 알 수 없었지. 뭐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 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 알아. 당신 아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야. 이렇게는 아니었겠지만 자기 아내의 손에 말이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끝나서 정말 미안해. 난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했던 것 뿐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될 줄은 몰랐어. 용서해줘 월터. 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게 전해질 수 있다. 난 두려움 속에 살며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에 내 영혼을 바꿔놓았다. 올해는 전부 어느 시점에 자기만의 지옥을 맛보도록 정해져 있나 보다. 내게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성을 유지하면서도 나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문득 가만히 있는 게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낡은 헛간문에 페인트 칠은 오래되고 눈에 젖어 잔산이 부서진 내 생각들과 함께 삐걱거리며 건조한 피부 각질처럼 떨어져 나갔다. 아, 끝났네요. 이거 지금 제가 계속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선택지를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완전 루트를 잘못 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끝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거 계속 플레이하면서 중간중간에 선택지를 선택하고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어요. 이거 엔딩이 정말 각 선택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올 거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초회차를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많이 좀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결말을 맞이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말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 대한 미스터리는 하나도 풀리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배드엔딩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쉽다고요? 전화 한 통만 하면 호보와 그 부하들이 내 뒷마당을 캔다는 겁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린 들어온 정보에 대처할 뿐입니다, 보안관님. 그 여자인 누구라고 했죠? 낸시 올슨이요. 그 석유검을 올슨네 말입니까? 그의 딸이요? 이 땅 소유자는 누굽니까, 보안관님? 해리, 아니 이젠 모건씨 땅이죠.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군. 헉! 그 할아버지다. 그 땅 엄청 많았던. 죄송하지만 민간인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여신아 먹어 빌, 내 세금으로 네 월급 주잖아. 그리고 여긴 내 땅이라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조사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우물 안에서 시체를 찾았습니다. 우물? 맙소사. 보안관님이 찾던 그 사람인가 보네요. 그 작가입니다. 월터 해리스. 아내와 함께 여기서 살았었어요. 올겨울에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궤저로 사망했죠. 결국엔 주인공도 죽었네요, 로레타. 그래서 아마도 내 말이 맞잖나, 빌리. 제발 그 입 좀 닥치세요. 로레타 헤리스가 올슨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인 걸 자백하고 그 소녀가 어디 묻혀 있는지 말해줬죠. 월터 헤리스는 올슨의 딸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했습니다. 모건이 두눈으로 가득한 얼굴을 문질렀다. 해리사가 낸시를 납치했다고요? 이후 로레타가 그를 죽인 거고요? 편지까지 쓰고? 솔직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모든 인간은 내면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죽고 여기로 다시 왔네. 제대로 된 드레스를 입고. 안녕하십니까, 부인.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파티에 참석하려고 왔어요. 해리스 부인, 정말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파티라 이해해 주시죠. 하지만 제 남편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월터는 우리 창립 멤버가 맞습니다. 그럼 층을 잘못 찾으셨나 보네요. 위층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글쎄요, 그러세요. 아드님에게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해리스 씨를 부르고 싶으시다면 별개의 얘기지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럼 위층으로 가면 되나요? 그러는 게 좋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로레타. 응? 아, 엘리베이터가 왔나 보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여긴 지옥인가 천국인가?
열린 결말이네. 그래,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를.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로레타라는 미스터리 추리 게임이었습니다. 정말로 몰입감 있고 정말로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선택지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그 진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몰입해서 재밌게 플레이해본 게임이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